잠시만요. 어떻게 하면 목소리가 더 섹시하게 나오지? 이런 분위기면 저 강의 안 할 거예요. 네. 호응해 주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자, 된거 같아요. 됐다, 됐다. 요새 목 상태가 진짜 말이 아니라서. 네. 안녕하세요. 카이정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꽉 채울 줄 몰랐는데, 진짜 딱한 자리 빼고 꽉 찼네요. 딱한 자리 빼고 꽉 찼고, 아마 늦게라도 오실 것 같아요. 오실 것 같아서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강의 먼저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내년 신년 계획해서 23년도 살롱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서 또 여러분들의 디자이너로서의 목표, 성장,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을 나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고 정해야 될까? 내년도에 어떻게 나를 정확하게 방향성과 목표를 잡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해 봤고요. 또이 자리 오늘 특별히 또 저희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저희 저기 오른쪽 여기 끝부분에 아까 잘생겼다고 얘기하신 우리 소연 원장님이 이번에 매장을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저희 한핏줄인 정신은 원래 다 한핏줄이거든요. 그래서 한핏줄인 저희 원장님한테 제가 오픈 선물 겸 그리고 또 강사 트레이닝 하시는 원장님들이 또 내년도 계획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또 내일 성장 캘린더 한번 작성해 볼 거잖아요. 그래서 듣기 전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획을 했고 강의 시간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장주의 헤어 살롱이라는 이 주제로 2시간 함께 할 거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성과 목표와 계획을 잡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성장, 성장, 성장. 와, 이 성장 교육을 제가 올해 벌써 몇번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한만명 정도 되시는 분들 강의했거든요, 올해. 그리고 마지막에 박주은에서 하는 강의로 해서 12월 26일 날인가 강의하면서 제가 올해 이제 경영교육 끝났어요. 더 이상 안 해요. 이랬는데 이게 사람 말은 늘 함부로 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또 마무리가 됐고 또 제가 내년에 들어서면서 1월 달에 이제 제주도에 책을 쓰러 가요. 3월 14일 날 책이 제가 쓰는 살롱 경영에 대한 책이 나오는데 이제 1월 달에 책 쓰러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한달 살기를 하면서 아, 책 쓰러 가야겠다 이러면서 다들 농담으로 저한테 제가 간다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원장님 또 가서 보면 또 강의하고 사람들 모으고 교육하고 막 그럴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니야 나 진짜 안 그럴 거야 이랬는데 지금 이미 판이 커져서 또 이제 제주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만들어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장주의 헤어살롱이란 강의로 올해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경영교육 중에 이렇게 많은 회차를 이렇게 많은 강의생을 모은 교육이 없었던 유례가 없었던 강의거든요. 근데 또그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카이정 헤어라는 헤어가 또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좀큰 임팩트를 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살롱 변화의 그판 새로운 살롱 경영을 하는 그 시대판에 있는 중심에 카이정 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간단하게 제가 올해 저희 매장의 성과 피드백을 좀 해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살롱 개수가 좀 되게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불과 2021년까지만 해도 살롱 개수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두 개밖에 없었고, 직원들은 26명 정도 있었거든요. 2021년도에. 근데 2022년도에 저희가 총 살롱 개수 숫자가 지금 7개가 됐고요. 그리고 직원 수는 100명이 됐고, 내년 상반기 23년 1월에는 총 매장 수가 9개가 되고, 아마 직원들은 한 120명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언제 두 개밖에 없었는데, 언제 다섯 개가 됐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올해요. 이렇게 됐거든요. 직원들이 원래 20, 30명밖에 없었는데, 언제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올해 이랬거든요. 언제 이렇게 매출액이 많아졌어요? 저희가 21년도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30억이 안 됐었는데, 올해 100억 했거든요. 저희 브랜드가. 그래서 이런 신드롬에 거의 가까운 성장을 일으킨 계기가, 사실 성장주의 살롱을 통한
정확한 목표 달성에 대한 목적 때문에 그랬거든요. 저희는 다른 모든 미용인분들은 그렇게 좀 경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팩트로 좀 폭행을 좀 해드리자면 저희는 딱 올해 출발하면서 이 모든 목표를 다 설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 1월 1일이 딱 되면서 올해 매장 개수 최소한 6개 이상 오픈할 거야. 직원 수 80명 이상 할 거야. 매출의 80% 이상 할 거야. 80억 이상 할 거야. 그럼 컨셉 이렇게 잡고 이 매장은 이렇게 키울 거야.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이런 목표를 주고 이런 계획을 실천시킬 거야. 그래서 디자이너 액션 플랜은 이렇게 우리가 짤 거고 이 액션 플랜을 1년 동안 반복을 할 거야. 이거를 다 정해놓고 올해 시작을 했고 그 목표를 100% 다 달성을 했거든요. 거의 120%, 130% 달성을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23년 준비하시고 새로운 살롱에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잡으셨을 때 사실 마음의 동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목표. 내가 어떻게 성장할 거고 어떻게 고객을 모을 거고 어떤 판에서 놀 거고 어떻게 행동을 액션할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뛰어드는 사람이랑 안 하고 뛰어드는 사람은 너무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그런 책을 쓰는 작업 이런 걸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좀 성장을 많이 했으니까 책을 써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갈 10년 뒤의 미래까지 결론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결론을 지으면서 그냥 그걸 스스로 정리를 다 해서 나는 그 목표를 보고 가는 약간 그 성경 구절 같이 나오는 그 성경처럼 그 성경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10년의 역사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성장할 수 있다는 거 포인트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살롱들이 성장을 진짜 많이 했어요. 성장주의 헤어살롱이랑 같이 하면서 어떤 살롱들은 오픈한 지 6개월 만에 뭐 확장 이전하고 어떤 살롱들은 벌써 4개나 지점을 오픈하고 어떤 살롱들은 스타 디자인 5천만 원 이상하는 매출하는 디자이너들이 엄청 많이 배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성장을 위한 목표와 동기 이런 거를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좀 이제 좀 임팩트 있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건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뭐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건 그냥 당연히 가져가는 마음인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 거 이건 착각이에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기본, 그러니까 베이직, 그냥 약간 왜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 있으면 이게 그냥 0인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게 그냥 나 열심히 할게, 성장할게, 노력할게, 앞으로 잘해볼게 생각 갖는 게 그냥 0부터 시작인 거지 본인이 절대로 플러스 3, 4로 시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을 짜면 플러스 3, 4가 되고 거기에 계획의 디테일을 정해서 액션 플랜 정확하게 짜서 한 달 뒤 1월 달엔 이걸 할 거고 2월 달엔 이걸 할 거고 3월 달에 이거 할 거고 4월 달에 이거 할 거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5, 6, 7, 8, 9, 10 하면서 성장의 가속도로가 붙어서 남들보다 10배, 100배, 10,000배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강의를 사실 들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없잖아요. 목표가. 구체적인 목표 없잖아요. 지금 내년도 캘린더 사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 중에서? 내년도 나 2023년 캘린더 사서 손 들어봐요. 자, 캘린더 사셨죠? 그럼 그 앞장에 내년도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적으신 분 있으세요? 사서? 샀다까지는 좋아요. 그래, 나도 샀어요. 저는 200권 샀어요. 네, 애들 다 주고 근데 이제 내년도 경영교육 들으시는 분들 드리려고 캘린더를 23년도 캘린더를 200권을 샀어요. 근데 샀으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그 딱 캘린더를 딱 펼치자마자 그 맨 앞장에 내가 궁극적으로 23년도에 목표하고자 하는 큰 계획의 타이틀이 붙어 있어야죠. 그게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겠다. 나는 더 멋진 사람이 되겠다. 뭐 나는 큰 사람이 되겠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건 중요하지. 그것도 0이에요, 그냥. 이것도 당연한 거야. 구체적으로 숫자로 명확하게 핵심 가치를 넣어서 어떻게 성장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 월 200명의 고객을 절대 만족시키는 하이퍼포머 디자이너 되겠다. 이렇게 숫자와 목표와 핵심 가치가 같이 들어있어야 돼요. 같이. 그럼 성장주의 헤어살롱이라는 이 타이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숫자를 달성하는 거. 근데 그 숫자가 목표가 돈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브랜드 론칭하고 매출의 목표를 잡은 적이 없거든요. 그냥 늘 숫자는 만족의 기준. 내가 월 리뷰 200개, 300개를 받을 수 있는 네이버 리뷰의 절대 강자 디자이너 되겠다. 뭐 네이버 엠페이 결제 95% 하는 엠페이 인기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가 되겠다. 그러면 95% 결제했을 때 단발을 95% 결제하는 디자이너 되겠다. 그럼 그거를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을 짜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세부 타이틀을 다면 첫 달은 고객한테 제안하기, 두 번째 달은 고객한테 설명하기, 세 번째 달은 실제로 결제시키기. 이렇게 액션 플랜이 이어나가면서 쭉 나가야 그게 내가 노력한 게 배가 되면서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 7배, 8배, 9배, 10배 하면서 남들보다 10배 빠르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년에도 너무 좋을 거예요. 지금 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고 막 얘기하죠. 금리가 뭐 11%까지 올라갔다. 아마 대출받아서 매장 오픈하신 원장님들, 뭐 집 사신 원장님들, 지금 차 사신 원장님들 그냥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돈 때문에 난리일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잖아요. 그래도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잖아요. 왜 그래도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돼요? 어차피 사람들은 돈을 쓰니까. 그럼 내가 잘 되는 사람이 될 건지 안 되는 사람이 될 건지 이거를 뭐로 결정하는 거예요? 열정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부적인 목표를 다 짜야죠. 디자이너라면 내가 좋은 헤어 디자이너 되겠다. 이것도 0이에요. 내가 어떤 핵심 가치의 디자이너가 되겠다. 어떤 브랜딩을 하겠다. 사람들한테 어떤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겠다. 이게 첫 번째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디서 마케팅 하겠다. 이것도 들어가야죠. 인스타를 하겠다, 블로그를 하겠다, 혹은 네이버 페이를 하겠다. 이것도 명확해야죠. 그럼 이걸 했을 때 프로모션은 분기별로 어떻게 짜겠다. 이것도 나와야죠. 그리고 세일즈, 현장에서 고객을 세일즈 하는 건 이렇게 세일즈 하겠다. 이게 나와야죠. 이게 없으면 계획이 아닌 거예요. 계획이 아닌 거예요. 큰 타이틀 옆에 세부적인 네 카테고리 안에 세부 내역들이 다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인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인턴들도 있으니까. 인턴 친구들은 그러면 무슨 목표를 짜야 돼요? 무슨 목표를 짜야 돼요? 똑같아요. 디자이너랑 똑같아요.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뭐 좀 약간 이상하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슨 이상한 질문 많이 하냐면, 인턴이랑 디자이너랑 같이 들을 수 있는 교육이에요? 디자이너들이 들으면 좋은 거예요? 인턴들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본인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그렇고 매니저님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래서 물어봐요. 인턴은 디자이너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인턴은 디자이너 안 될 거예요? 인턴 친구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디자이너 돼서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디자이너 돼서 노력하면 그건 이미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 디자이너 돼서 블로그 할게요. 디자이너 돼서 인스타그램 할게요. 디자이너 돼서 네이버 결제하는 거, 네이버 팬페이 하는 거 배울게요. 디자이너 돼서 메인 컨셉 짤게요. 디자이너 돼서 고객한테 노력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끝이에요. 왜? 10년 이상 노력한 사람들 어떻게 얘기할 건데? 5년 이상 잘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얘기할 건데? 디자이너 되면, 인턴 친구들 디자이너 되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봐줘요? 안 봐줘요. 인턴 때나 잘해주는 거지 디자이너 딱 돼서 매장에 딱 떨어지는 순간 최대 라이벌, 1년 차, 6개월 차, 1개월 차라고 하더라도 얘는 나의 최대 라이벌이 되는 거야. 왜? 우리 매장에서 잘하는 사람 한 명이 생기는 순간 그만큼 나의 입지가 줄어들고 그만큼 나한테 오는 고객들이 줄어들 텐데, 그러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새로 발령되는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배려해주고 편히 봐주고 그럴 것 같아요. 뭐 이 선생님이 커야 되니까 나는 당분간 블로그를 안 할게. 너네 해.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똑같이 경쟁해야 돼. 그럼 이미 5년 동안 블로그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1000개 한 사람들 어떻게 얘기할 건데요? 하루에 블로그에 1000명씩 들어오는 디자이너들 어떻게 얘기할 건데? 손님 안 와요. 손님의 기준에서는 1개월 차 디자이너나 6개월 차 디자이너나 10년 차 디자이너 똑같은 디자이너. 그럼 크루 때부터 해야 되는 거 뭔지 알아요? 이거 정해야 돼요. 똑같이. 내가 디자이너가 됐을 때 어떤 미래의 모습을 보고 갈 건지 정해야지 성공이라는 가도 안에 0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정하면. 안 정하고 시작하면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 안 되는 거. 그냥 기준점부터 달라.
그러니까 내가 디자이너 되기 전에 어떤 디자이너가 되겠다. 어떤 마케팅으로 성공을 보겠다. 어떤 스타일을 집중해서 하겠다. 어떤 고객층을 수요하겠다. 이게 명확하게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당연히 암만 노력해도 성과가 없는 거지. 당연히. 그러면 원장님들 그리고 디자이너 선생님들 이런 거를 가르쳐준다? 이런 개념도 존재하면 안 돼요. 가르쳐주는 게 어딨어. 생존의 시대에서. 현대사회가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생존의 시대예요. 생존의 시대.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는 공존의 시대였어. 미용업계 공존의 시대. 내 새끼, 내 사랑, 내 자식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생존의 시대예요. 잘한 사람만 살아남고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레이어드 컷으로 매출 5천, 6천, 1억 찍고 있더라도 나보다 우리 매장에 더 강한 사람 딱 한 명 등장하는 순간 난 몰락이에요. 그게 요즘 시대예요. 생존의 시대. 그러면 디자이너 선생님들, 크루들도 기다리면 안 돼요. 원장님이 가르쳐줄 때까지, 디자이너 선생님이 가르쳐줄 때까지, 크루들이 배울 때까지 누가 기다려주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옆에 매장에 열심히 하는 다른 디자이너랑 크루들이 여러분들이 쫓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미용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무한 경쟁이고 미친 경쟁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 너무 좋아요. 무슨 걱정을 해. 걱정이 없어요. 왜? 이미 너무 잘 나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B.O.B.에서 그 뭐 대한민국에서 뭐 핫한 미용인 12명 해갖고 뭐 원장님들 쭉 모여갖고 한번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희 매장 바로 옆에서 그 매장 하시는 대이민의 민경호 원장님이 있어요. 예약이 두 달치, 주말 예약 같은 경우는 뭐 이미 3, 4개월 이상 다 차있고 평일 예약도 두 달치가 다 차있대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왜 계속 잘 될까요? 안 봐주는 거예요. 제일 열심히 노력해. 공부하는 데 가보잖아요. 뭐 여기도 있네. 내가 그 원장님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나도 공부하러 진짜 많이 다니는데 가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냥 공부하는 데마다 핫한 거마다 배워야 되는 것마다 제일 바쁜 것 같은데 늘 그 자리에 딱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멤버가 늘 똑같아요. 잘 나가는 멤버들. 최소 지금부터 예약 3개월 이상 다 차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어. 왜 그럴까요? 생존하기 위해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 2시간 강의로 기대하는 건 뭐냐면 결국엔 딱 그거예요. 배워서 못 써먹을 거면 배워서 안 쓸 거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딱 이거 배워서 아 그냥 한 2시간 듣다 가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것도 낭비예요. 그것도 낭비예요. 왜? 그냥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내가 배워서 그냥 뭐 한번 해보지 이런 생각이면 그냥 낭비인 거예요. 무조건 배웠다, 한다, 시도한다 그러면 내가 목표를 본다 그러면 진짜 미친 노력으로 말도 안 되는 집중력으로 진짜 그걸 때려 넣어갖고 1%, 2%, 3%, 4%, 5%, 6%, 7%, 8%가 아니라 그냥 진짜 무조건 120%, 130% 달성하게끔 열정을 태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 경영교육이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시키는 것만 해도 성장을 해요. 시키는 것만 해도. 왜냐면 이거 내가 그냥 정말 솔직히 얘기하는데 이 교육을 들은 만 명의 디자이너 중에서 내가 봤을 때는 100% 하는 디자이너가 5%밖에 안 되거든요. 5%밖에.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 80% 이상은 들어서 안 해. 그냥 들어서 가만두고요. 나머지 30%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해야 되는지조차도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상위 5%는 절대 힘을 가지고서 그냥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70%는 헤매고 있는 거고 나머지 30%는 그냥 안 되는 거. 그러면 결국에 5% 안에 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냥 해야 돼요. 그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잔소리 그만할게요. 네. 아 다들 너무 심각해진 것 같아서 좀 풀어주고 다시 한번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첫 페이지 넘어가서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살롱 경영을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이거 살롱 경영이라는 게 결국에는 저는 디자이너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살롱이라는 게 특정 브랜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용인 나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컴퍼니 시대잖아요. 1인 기업 누가 있어요? 대표적인 한국의 1인 기업? EU, IU. IU 1인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혼자서 얼마를 번대? 1년에 얼마 번다더라? 2,500억? 혼자서? 2,500억, 3,000억을 혼자서 번대. 웬만한 중소기업 10개보다 더 많이 벌어. 근데 보면 연기하죠? 노래하죠? 예능하죠? 유튜브 하죠? 뭐 패션 뭐 오시기도 하죠? MC도 보죠? 다 하잖아. 다 하잖아요. 왜 다 할 수 있어요? 본인이 기업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살롱 경영, 나라는 사람이 특정 브랜드에 소속돼 있건 안 돼 있건 그냥 나는 하나의 살롱인 거예요. 하나의 미용실, 나라는 존재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살롱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살롱 경영을 나를 왜 경영해야 되는지 여기 네 가지 포인트로 제가 일단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최우선 상황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최우선 상황. 결국엔 뭐예요? 고객. 고객을 어떻게 하면 오게 할 건데. 이게 최우선 상황이에요. 제가 인스타로 이제 유튜브를 막 하고 인스타 하다 보니까 인스타 DM이나 유튜브로 엄청 많은 원장님들한테 메시지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원장님들 특징 중에 좀 아 이분은 성장 진짜 어렵겠다라고 진짜 그러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어렵겠다고 느끼는 분들이 뭐냐면 그거예요. 저희 매장이 경영이 어려운데 혹은 내가 매출을 못 하는데 원장님 도와주세요 이래요. 원장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뭘 도와주라는 거야 도대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 살롱에서 그 사람이랑 일해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고객을 대화해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랑 어떤 고객이 무슨 트러블이 있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도와줘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한테 딱 그렇게 얘기해요. 원장님 살롱에 문제 세 가지만 얘기해보라고. 그냥 모든 100명이면 100명이라는 사람한테 다 그래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원장님 살롱에 문제 세 가지 얘기해요. 그럼 첫 번째는 뭐 그런 거 얘기해요. 뭐 손님층이 너무 얕다. 고객이 안 온다. 두 번째는 마케팅이 어렵다. 세 번째는 매출이 오락가락한다. 난 모르겠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럼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못 도와줘요. 나 어떻게 도와줘? 못 도와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할 뿐이지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럼 결국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디자이너인데 만일 고객 성장이 잘 안 돼. 그러면 그냥 내가 왜 고객 성장이 안 될까 꼬리를 물어서 가면 돼요. 그럼 물어봐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네가 봤을 때 나한테 부족한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너 약간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 너 약간 고객을 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자꾸 염색약 발라놓고 파마약 발라놓고 담배 피러 갔다 오고 고객 옆에 안 있잖아. 그럼 고객들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피드백을 막 해줘요. 주변 사람들 다 알아. 주변 사람들은 기깔나게 알아요. 특히 원장님들은 안 봐도 알아. 왜 제가 손님이 없는지. 왜냐면 우리는 딴 바가 있으니까. 근데 들으면 뭐해? 해결을 안 해요. 문제 해결. 문제 인식은 왜 하는 거예요? 최우선 상황. 최우선 상황이 뭐예요? 문제인식이에요. 그럼 문제인식은 왜 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뭘 해결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받은 피드백을 내가 초집중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뭐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고객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고객은. 저 SNS 하는데요? 들어가서 계정 보면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게 진짜 디지털 사회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 피드를 들어가서 피드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느껴져요. 무슨 에너지가 느껴지는 줄 알아요? 정말 잘하고 싶고 열정적이고 진짜 순수하게 나의 그런 뭔가 디자이너로서의 그 열망이 담겨있는 인스타그램은 떡잎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뭔가 아우라가 느껴져. 진짜예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진짜 느껴져요. 근데 그냥 정말 대충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느껴져. 정말. 되게 신기하게. 진짜 안 느껴져. 여기 한 자리 비었어요. 네. 전 진짜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왜 생길 걸까? 이런 차이가 왜 생길 걸까? 결국에는 최우선 상황. 이거. 그러니까 뭐가 문제고 뭐가 해결이 돼야 뭐가 생기는지 모르니까. 다 생기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새해가 들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의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세요, 좀. 내가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 제가 정말 저도 정말 많이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2021년 카이정이랑 2022년 카이정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여기는요, 화가 많아요. 21년도 카이정은. 22년도 카이정은 화가 없어요. 지금 화난 거 아니에요, 참고로. 네, 강의 지금 화난 거 아니고 21년도 카이정은 진짜 화가 많았어요. 인스타 왜 안 해? 블로그 왜 안 해? 니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성공할 건데? 매장에서 진짜 소리 많이 질렀단 말이에요. 때려치라고, 그렇게 할 거면. 야, 내가 이렇게 안 쉬고 일어나는데 너네는 왜 못 따라오는데 막 화가 엄청 많았어. 근데 21년도 카이정 그랬거든요. 22년도 카이정은 어떤지 알아요? 일로 와봐, 앉아봐, 앉아봐. 왜 인스타 안 해? 어? 왜?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려워? 말해봐, 말해봐. 아, 그랬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좀 해보자. 이 차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문제의 인식. 사람들이 다 그랬어, 나한테. 원장님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인데 화가 너무 많다. 네. 그것 때문에 너무 이게 사람들이 불편하다. 근데 많은 사람을 아우르는 사람일수록 화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22년도 들어가서 단 한 번도 화내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저 정말 올해 매장에서 단 한 번도 화 안 냈어요. 저희 애들한테 제가 뭐가 많이 바뀌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원장님 화 안 내요. 이거 제일 많이 얘기해요. 원장님 화 안 내요. 이거 제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런 최우선 상황에 대한 해결,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주변에 가장 친한 사람 3명한테만 물어보세요. 적으세요, 다이어리에. 그리고 그거를 그냥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아니라 반드시 개선하세요. 그럼 고객한테도 그 피드백이 바로 와요. 고객한테도. 그러면 두 번째는 명확한 목표 설정. 성장과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명확한 목표 설정이라는 게 뭘까요? 자, 여기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제가 매출적인 부분들 물어보면 다들 약간 좀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매출 목표 설정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래. 저 다음 달에 매출 2천만 원 할게요. 3천만 원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 2천만 원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미용은 해요. 왜? 그 열망이 한 달은 가. 그래서 막 오는 고객들 하면 세일즈 막 엄청 집중하고 프로모션 엄청 집중하고 또 선불권 있는 매장들은 선불권 진짜 5천, 6천만 원도 팔아요. 그 온 열망을 다해서. 그리고 나서 한 달 뒤면 어떻게 돼요? 열망이 식는 순간 매출도 끝나요. 그게 대부분 미용인들의 단점이야. 근데 왜 이게 이런 게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 목표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출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목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명확한 목표.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혹시 고객님들 10명 오면 리뷰 몇 명이나 받을 수 있어요? 10명 다 받을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 10명 다 받을 수 있다. 한 분. 그럼 나 두 분. 그럼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걸 27명이 있는데 25분은 이것만 목표로 잡아도 고객 성장해요. 그럼 리뷰를 만약 예를 들어서 받고 모든 고객들한테 100% 다 리뷰를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야 돼요? 어떻게 하면 리뷰를 100명 다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고객을 만족시켜야겠죠. 두 번째, 어떻게? 고객이 리뷰를 써줄 수밖에 없어야겠죠.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뭐예요? 그게 문화가 돼야겠죠. 이제 정착이 되면서. 그러면 리뷰 한 번만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는요,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리뷰를 100% 다 달성시키겠다라는 건 결국에는 고객의 만족이 100%가 된다. 그리고 모든 고객들이 나한테 리뷰를 써줄 수밖에 없는 무언가의 문화가 형성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장돼요. 왜? 결국에 고객들이 리뷰를 100% 다 써준다는 게 만족이 엄청 된다는 거잖아. 그럼 만족이 많이 되는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객들이 고객을 소개시켜주고 장기적으로 오게 되고 계속 쌓이게 되고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나는 그 고객을 쌓아서 키워서 살롱에서 계속해서 좋은 디자인으로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장이에요. 고객을 양분으로 내가 계속해서 좋은 디자인 될 수 있는 거. 근데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목표 설정 잘못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요. 매출 2천 할게요. 리뷰 100개 받을게요. 그리고 리뷰 100개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리뷰 써주세요. 리뷰 써주세요. 막 하면서 달려들어서 리뷰 100개 받고 아 만족한다 이래요. 그럼 과연 그 리뷰 100개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목표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정하고 정의롭게. 꼼수 쓰지 말고. 목표 23년도 목표를 잡으실 때 꼼수를 쓴다면 목표 아니에요. 인턴 친구들 막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와인딩 뭐 1월 중에 20번 연습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와인딩 20번 연습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 정말 섹션 하나를 정확하게 나눠서 섹션을 정확하게 갖고 와서 정확한 텐션과 정확한 엘리베이션과 정확한 디렉션과 정확한 수분량과 정확한 사용법으로 진짜 100% 퀄리티가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진짜 완벽하게 말았다라는 걸 몇 번 하는 거예요? 20번 하는 거예요. 근데 10분 만에 말아놓고 한 개 했다. 두 개 했다. 세 개 했다. 네 개 했다. 다섯 개 했다. 야야 빨리 와서 말아줘봐. 뒤에 말고 누가 말아주고 어떻게 해요? 난 했다. 이런 사람들 태반이에요. 보면은. 이런 사람들 태반이에요. 리뷰 답글 100% 달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목표 될 수 있지. 고객한테 리뷰 답글 100% 다는 거. 그럼 리뷰 답글 달아줬을 때 어떻게 달아야 돼요? 정말 정성껏. 근데 키키키키 공기님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를 해드린 카이성 디자이너입니다. 다음에 오시면 또 잘해드릴게요. 안녕 이래요. 이게 뭐야? 아 그놈의 키키 좀 빼요. 고객한테 쓰는 건 아니지. 키키를. 네? 키키 아니 그 여러분들 진짜 여기 남자 선생님들 나 좀 약간 아까도 우리가 강사 트레이닝 중에 얘기했지만 남자 선생님들 좀 이상해.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 왠지 알아요? 잘 몰라 포인트를. 예를 들어 막 그런 거 있단 말이야. 막 여자 고객님들이 막 리뷰를 달아줬어요. 파마 고객님 리뷰를 달아줬어요. 근데 막 아 오늘 카이정 원장님한테 파마를 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다. 뭐 주위 선생님의 뭐 서포트가 너무 좋았고 카이정 원장님의 섬세한 그런 상담과 뭐 와인딩 방법이나 혹은 케어가 너무 좋아서 아 오늘 퍼머가 너무 기분이 좋았다.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리뷰를 남겼어. 그러면 이거 답장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리뷰가 달렸어. 그럼 답장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객이 리뷰를 써준 거에 대한 답장을 해야 되잖아. 뭐 섬세한 상담, 그 다음에 뭐 디테일한 시술, 뭐 고객님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거에 대해서 아 저한테 너무 소중한 고객님, 늘 방문해 주시는 만큼 제가 섬세한 상담과 늘 꼼꼼한 시술로 고객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찾아주신 거 너무너무 고맙고 다음에 오시면 고객님을 제가 꼭 기억해 줄게. 이게 리뷰 답글이지. 근데 막 갑자기 생뚱맞게 키키키키 고객님 안녕하세요 카이정입니다. 강남에서 제가 레이어드 펌은 제일 잘하죠. 갑자기 지가 제일 잘한데 상담에 문제 있으면 전 다 해결합니다. 갑자기 다 해결한데 막 갑자기 뭐 자기 마음대로야.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말을 막 뱉어. 그리고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아닌 거지 이런 게. 그럼 목표를 하나 설정했으면 예를 들어서 숫자로 구체화될 수 있는 목표를 세웠을 때 그걸 달성하면 그걸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완벽하게 진짜 공정하고 정의롭게 누가 봐도 아 진짜 성실하게 목표를 수행했구나 이런 사람만이 고객이 봤을 때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성장과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뭐예요? 최우선 상황 누구? 고객을 성장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목표 디자이너의 목표 이거를 세우는 거죠. 그럼 일의 순서는 있어요? 다 일의 순서는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뭘 먼저 하는 게 중요할까요? 뭘 중요하는 생각하는 게 중요할까요? 여기 마케팅이라고 써놨거든요. 뭘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일까요? 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우리가 이런 목표를 다 세웠을 때 일의 순서 뭘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홍보하면 돼요. 홍보하면. 일의 순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홍보하거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목표로 하거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가는 게 아니라 뭘 하면 된다고요? 고객이 나를 왜 필요로 하는가를 마케팅하면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객이 왜 나를 필요로 하는가? 왜 나를? 왜 내가 있어야 하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경영교육 할 거예요. 그럼 카이정 왜 꼭 있어야 되는데? 그거요. 고객은 궁금해 할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뭐라? 내가 여기에 1인자니까 이거는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니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나는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의 순서는 뭐예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나는 맞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마케팅을 해요? 우리는 무슨 마케팅을 해요? 나 잘난 마케팅을 하고 있죠. 내가 강남에서 레이어드 펌을 제일 잘해. 내가 대한민국에서 경영교육을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짱이야. 그럼 고객은 필요로 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특히 여자 고객님들은 그런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내가 앞머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내가 커트 스타일에 대한 늘 불만감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 그걸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의 일의 순서예요. 일의 순서. 크루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매장에서 좋은 디자이너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선생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크루가 돼야 돼.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좋은 디자이너 못 돼요.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딱 보면 몰라? 모르죠. 왜 몰라요? 우린 크르니까. 모르지. 딱 보면 모르지. 뭘 몰라요? 주말에 딱 봐서 이렇게 딱 머리를 하면서 딱 거울을 보면서 매장에서 딱 스캔하면 저는 이제 전자존재가 막 풀가동이 되면서 지금 막 저 선생님이 고객이 두 명이 꼬였고 한 명이 대기석에서 딜레이가 되고 있고 샴푸를 못 들어가고 있고 아 그러면 얘를 지금 여기로 보냈다가 저기 가서 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기 문제 해결하고 들어와서 다시 나한테 10분 뒤에 돌아오면 나는 내 고객 내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전자두뇌예요. 우리가 그동안 통찰력을 가지면서 경험으로 쌓은 거. 근데 크루들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럼 여러분들 좋은 디자이너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돈 못 벌어요. 왜? 손님 한 명만 받을 거야 한 타임에? 그러니까 요즘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펌 고객 한 명 들어오면 예약을 3개, 4개씩 만든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명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그래놓고 한 명 받고 3개 받고 한 명 받고 3개 받고 한 명 받고 3개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명 취소되면 원장님 저 예약 취소돼서 2시간 동안 놀아야 돼요 이래요. 미용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미용의 본질은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만큼 많은 고객을 만족시키는지가 퍼포먼스인데 돈을 비싸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시간에 고객을 몇 명 받을 수 있고 이 고객을 몇 프로 만족시킬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이때 커트비를 얼마까지 받을 건지 이게 중요한 건데 이때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통찰력을 쌓으려면 크루 때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들의 문제를 인식하는 그 뇌기능을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게 트레이닝이 안 되면 디자이너 돼서 내 고객의 문제 해결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필드를 봐요. 필드를 보고 지금 이 선생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매장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고객을 최우선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거를 매장에 있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다 알아야지. 매장 보면 딱 두 부류밖에 없어. 손님 찾아다니면서 시술 따라다니는 크루들이 있고 이런 애들은 디자이너 되면 바로 하이퍼포머 돼요. 근데 두 번째 부류는 무슨 부류가 있는지 알아요? 손님 피해서 청소하러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홀에 손님 넘쳐나는데 막 볼 닦고 있어. 미쳐. 너 뭐해? 이렇게 물어보면 저 볼 닦고 있는데요? 아니 이래갖고 어떻게 성공할까? 진심이에요. 이래갖고 어떻게 성공할 건데 자 생각해봐. 고객의 최전성에서 뛰어들어갖고 막 고객을 해결해 줄 수 있어서 나는 매직도 되고 세팅도 되고 스타일링도 되고 마무리가 거의 다 돼. 나는 그런 스펙을 가진 크루야. 그럼 그걸 세상에 막 알려. 선생님 전 다 돼요. 이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겠어? 급하면 불러다가 쓰겠죠. 막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그러면 막 가서 자신 있게 매직을 피고 자신 있게 세팅을 말고 자신 있게 스타일링을 하면서 인턴 생활 2년 할래요. 아니면 1년 2년 할래요. 아니면
내가 뭘 하는지 우리 매장 사람들 아무도 몰라서 계속 약장실 들어가서 약 재고 체크나 하고 있고 볼이나 닦고 있고 컵이나 닦고 있고 컵 한 개를 왜 닦는 거야 도대체? 어 바쁜 토요일날 수전에 컵 딱 한 개인데 고무장갑을 막 껴. 왜 껴? 이렇게 물어보면 컵 닦으려고요. 아 지금 그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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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 왜 아니라고 하는 거지? 나 이거 닦아야 되는데? 이런 크루가 될래요. 네. 그러니까 디자이너 되면 고객이 무서운 거야. 고객이 무서운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예요? 뭐 이미 다 여기서 결정이 된 거지. 일의 순서. 뭐? 세상에 알려야 돼.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크루다. 내가 선생님의 염색, 선생님의 펌, 선생님의 스타일링, 선생님의 고객을 케어할 수 있는 크루다. 이걸 알리면 성장할까요? 성장 못할까요? 성장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적자 성장의 원인 분석. 이게 순위로 가. 자, 디자이너 선생님들 잘 생각해봐요. 자, 펌을 같은 금액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좋아요? 짧게 걸리는 게 좋아요? 짧게. 그럼 시간을 줄이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미용 가능해요. 만일 내가 지금 디지털 펌이나 세팅 펌을 하는데 3시간 반이 걸린다. 그럼 2시간 반까지 줄일 수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무조건. 2시간 반 줄일 수 있고 많이 줄이면 2시간까지도 줄일 수 있어요. 커트 시간 줄이고 스타일링 시간 줄이고 그리고 와인딩 시간 줄이고 연화 시간 줄이고 마무리 시간 줄이고 하면 진짜 3시간 반 걸리던 펌이 절반으로 줄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디자이너야?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 그럼 내가 적자와 성장을 했을 때 어떤 게 나에게 적자가 되고 어떻게 나한테 성장이 되고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모든 건 다 뭐다? Time is money. 다. 시간은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커트를 하는데 20분 만에 하는 사람이랑 15분 만에 하는 사람이 10분 만에 하는 사람이 누가 더 좋은 디자이너야? 10분 만에. 똑같은 퀄리티면. 고객한테도 좋은 디자이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좋은 건 헤드스파 빼고 없어요. 미용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좋은 건 헤드스파 빼고 없어요. 무조건 신속, 정확, 완벽하게 빨리 하면 최고예요. 그게 돈이에요, 곧. 그게. 그럼 디자이너 선생님들 지금부터 하고 싶, 뭔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연화를 배우면은요, 연화를 어떻게 하면 빨리 볼 수 있는지의 방법이 진짜 100가지가 넘어요. 약재 선정, 시간 선정, 열 처리, 환원제의 특성, 뭐 이런 거, 중화제의 특성, 이런 거, 그 다음에 온도, 수분과 온도의 조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찐 펌을 할 건지, 구운 펌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진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100가지가 넘어. 근데 공부 안 하잖아요?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퀄리티 떨어지잖아요? 그럼 디자이너도 성장 못해요. 그게 적자예요, 나한테. 적자 디자이너. 남들은 20만 원 받는 펌을 1시간 반, 2시간 만에 나가는데 나는 20만 원 받는 펌을 3시간 반, 4시간을 하고 있다. 남들은 염색을 해서 고개를 내보내는데 염색 들어와서 나가는 데까지 1시간 반이면 나가는데 나는 2시간 반, 3시간이 걸린다. 남들은 머리를 5분, 10분 만에 말리는데 나는 머리를 15분 만에 말린다. 매장 맨날 보면 진짜 와, 이거는 우리 매장이다, 참고로. 드라이기로 고객들, 긴 머리 고객들 머리 말리는 거 있잖아요. 뒤에서 보면은 왜 저렇게 말리지?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런 사람들. 크루들이 예를 들어서 머리 말리는데 어떻게 말리는 줄 알아요? 이렇게 있으면 드라이기를 바람을 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주고 있어. 나 이렇게 말려 머리를. 그럼 여기 끝에만 말라 계속.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라. 아니 긴 머리는 당연히 뒤에서부터 앞으로 말려야 빨리 말르는 거고 긴 머리는 그냥 고객 뒤에 서서 네이프에서 사이드로 바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리면 제일 빨리 말린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와갖고 계속 옆머리만 말려요. 되게 신기해. 똑같이 말렸는데 나는 벌써 반 다 말리고 얘가 절반밖에 못 말린 머리를 말리기 위해서 비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파마 고객 할 때 똑같이 반반 말리기 시작했는데 나는 반 다 말리고 반대쪽 말려야 되는데 얘는 반도 못 말렸어. 반대쪽을.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돈이에요. 다 돈. 다 능력이에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싶고 잘하고 싶잖아요? 그럼 고객에 대한 집중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술력의 경지를
계속 만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게. 그러면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하나 다 파악해봐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왜 경영해야 되냐면 이것만 1년에 3번만 반복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것만 1년에 3번 반복하면. 3번이면 몇 개월에 한 번씩 반복하면 돼요? 4개월에 한 번씩. 사람은 4개월이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어. 그러면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세 사이클 돌리면 돼요. 내가 성장하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무조건 생겨요. 안 생기면 성장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면 여러분들 성장한 거 아니에요. 새로운 문제가 나한테 들이닥쳐야 성장한 거예요. 크루들이 머리밖에 못 말렸는데 갑자기 파마를 말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그러면 처음에는 머리를 못 말려서 문제였는데 머리를 잘 말리게 됐으니까 그 다음엔 파마를 잘 말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내가 이미 경지에 오르기 시작하면 새로운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를 4개월에 한 번씩 리셋시키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나에게 적자의 이유는 뭘까? 나의 목표는 무엇이 돼야 될까? 이거를 돌리면 돼요. 그럼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을 쭉 해볼게요. 브랜딩부터. 자, 브랜딩은 이제 여러분들 최우선 가치예요. 인격, 철학, 존재 이유, 방향성 다 결정하세요. 하나씩 밑에 쓰세요. 오늘 강의 끝나면. 자, 인격은 뭐예요? 나는 어떤 성향의 디자이너 되고 싶은지. 어떤 성향이?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친구 같은 디자이너 되고 싶은지, 엄마 같은 디자이너 되고 싶은지, 누나 같은 디자이너 되고 싶은지, 나의 인성을 먼저 정하세요. 나는 어떤 디자이너 되고 싶다. 왜? 손님들의 성향은 너무 다르거든. 때로는 친구 같은 사람을 원하는 고객도 있고, 때로는 누나 같은 사람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오빠 같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른스러운 디자인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프로페셔널한 컨셉을 잡는 건 그것도 좋아요. 그런 인격을 먼저 정하세요. 그 다음에 철학을 정하세요. 그 인격에 맞는. 내가 예를 들어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 되고 싶어. 그럼 나의 철학은 어때야 될까요? 철학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철학은 뭐냐면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지혜의 힘을 노력하는 방향성. 그러니까 지혜를 쌓을 때 어떤 부분의 지혜를 쌓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결을 정하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책을 한 권 보더라도 자기계발서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 시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 뭐 소설을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노력의 방향성을 정하는 게 철학이에요. 내가 기술적으로 완벽한 프로페셔널한 인성을 갖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철학은 뭐가 돼야 돼요?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이 돼야죠. 프로페셔널한 사람 되고 싶다. 뭐 선생님들한테 커트 어떻게 잘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거 뭐 다이애거널 섹션에 그라듀에이션 커트하고 틴닝 처리해서 블로우드라이 하면 이런 스타일 나와요. 이렇게 딱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철학의 가치를 담은 사람이 되죠. 근데 나는 프로페셔널한 사람 되고 싶은데 고객한테 설명은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고객님들한테. 선생님 저 앞머리 자르면 예쁠까요? 고객님 앞머리는 이런 느낌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프로페셔널 인성이 아니잖아. 친구 같은 인성이잖아요. 그럼 친구 같은 인성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고객님 앞머리 자르시고 싶으시구나. 왜 자르고 싶어요? 지금도 너무 예쁜데. 아 진짜요? 그런 스타일 원해요? 그럼 제가 예쁘게 잘라드릴게요. 저한테 빨리 오세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철학이에요. 이런 걸 트레이닝 하면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말재주에 대해서 트레이닝 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보는 책, 내가 노력하는 뭐 내가 보는 성장 유튜브 이런 것들 다 지혜 탐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철학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러면 저한테 있어서는 인격은 뭐였냐면 22년도 인격은 뭐였냐면 오너다운 오너, 어른스러운 오너, 성장하는 오너, 성장과 어른스러운 오너가 저의 인격이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있어서 철학은 뭐예요? 어른이란 무엇이에요? 어른이란 뭐예요? 포용성 있고 배려심 있고 성장시킬 수 있고 완성도가 있어야겠죠. 이런 가치관으로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공부의 방향성이 되겠죠. 그러면 존재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해보면 돼요. 나는 고객에게 왜 존재해야 될까? 왜 존재해야 될까?
자, 크루들 생각해봐요. 이거 크루들한테 얘기하면 되게 좋아. 자, 크루들 한번 생각해봐. 크루들 왜 존재해요, 매장에서? 자, 크루 어디 있어요? 여기 크루인가? 크루 같은 옷을 입고 있네. 분홍 색깔로. 크루 맞죠? 옷 입은 것만 봐도 답이 나와. 왜냐면 디자이너들은 다 새까맣거든, 대부분. 근데 저런 알록달록한 옷은 우리는 입을 일이 없어, 안 사. 그래서 아마 크루야. 그치? 이게 짬바야, 알겠죠? 네, 이게 사람이 이래서 무서워요. 자, 매장에서 왜 존재해요? 매장에서 왜 일해요? 존재의 이유 뭐예요? 나는 매장에서 왜 존재해요? 고객에게. 내가 얘기하는 건 고객에게, 나 말고. 네. 아, 그래요? 네. 소리가 왜 안 나지? 소리가 나야 되는데. 호, 호. 잠깐만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이거 다시 한번 껐다. 오, 좋아요. 이거 약간 유튜브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다시 오픈할게요. 잠깐만요. 조금 죄송해요. 저 생각하고 있어봐. 왜 저기 뭐야? 저기 하는지. 네, 1분만 줄게. 도와주지 마요. 도와주지 마. 자, 이제 됐다. 자, 생각해보자. 자, 얘기해봐요, 우리 크루님. 왜 매장에서 나는 왜 고객에게 존재해야 돼요? 나는 잘생겨서. 약간 이런, 그쵸. 원장님 빼고 다 나가주세요. 얘기해봐요, 빨리. 무엇이든 얘기해봐요. 왜 존재해요? 나는 왜 미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나는 왜 존재해야 될까? 네,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자, 이거 진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돈 많이 벌면 100배로 갚아야 돼요. 알겠죠? 진짜 오늘 이것, 이 사건의 지평선 때문에 네, 너가 100억짜리 디자이너 될 수도 있다. 난 이거 깨닫고 진짜 저 이거 깨닫고 월 매출 1억 디자이너 됐잖아요. 저 올해 혼자서만 22억 했어요, 매출. 혼자서만. 이거 깨닫고. 작년에 매출 얼마 했는지 알아요? 작년에 4억 했어요. 근데 올해 22억 했어요, 혼자. 이거 깨닫고. 나는 왜 존재해야 될까? 이거 깨닫고.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랑 안 깨닫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우리 강사 트레이닝 할 때 오전에 역지사지랑 똑같아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 빨리 얘기해봐.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왜 존재해야 돼? 그냥 아무 말이나 뱉어봐요. 고객님의 불편함을. 네. 고객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맞죠? 그러면 너처럼 생각하는 사람, 미안해. 그냥 너라고 할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너 같은 디자이너 몇 명 있을까? 너 같은 크루 몇 명 있을까? 그냥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싶어서 있는다 라고 생각하면 몇 명 있을까? 셀 수 없이 많겠지. 그럼 고객이 느꼈을 때 다른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면 이것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딱 이거를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나의 존재의 이유는 그거잖아. 나는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 머리 잘해주면 됐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게 하자. 매장이. 내가 아니면 안 되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초격차를 만들어내면 돼요. 예를 들어 원장님 메인 인턴으로 일을 했어. 원장님이 나를 안 찾으면 일을 못하게 하자. 고객이 내가 없으면 만족이 안 되게 하자. 만족의 기준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뛰어난 사람 한 명이 다 만드는 거예요. 기준점은 뛰어난 사람 한 명. 그러면 내가 뛰어난 사람 한 명이면 내 밑으로 다 깔리지 내 위로는 없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 몇 명 있을까? 한 명. 그러면 그게 초격차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고객이 한 명 들어왔을 때 샴푸를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너 오늘 인생에 있어서 받아보지 못한 샴푸 내가 오늘 해준다. 진짜. 진짜. 그렇게 샴푸를 들어가요. 고객이 느낄까 안 느낄까? 느껴. 얘 뭐야? 으아! 막 이러면서. 완전 미쳤어. 얘 뭐예요? 이래요. 나한테 그래요, 진짜. 얘 뭐예요? 샴푸를 왜 이렇게 잘해요? 우리 매장에 주영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정말 조용해 막 그래서 주영아 안녕 이러면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래. 근데 고객님들이 딱 샴푸 받고 나오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와 오늘 쟤 뭐예요? 샴푸를 왜 이렇게 잘해요? 제가 카이정에요 3년 동안 샴푸 제가 제일 잘해요. 그러면 모든 기준은 앞으로 주영이 밑으로 되는 거야 나한테. 그럼 나는 중요한 고객 중요한 상황 중요한 해결점이 있으면 주영이를 찾을까 안 찾을까? 찾겠지. 그러면 독보적인 초격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고객도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 고객이 내가 없으면 머리를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 진짜 안 해요. 그냥 아침에 9시니까 일어나자 출근하자 출근했다 예약 들어왔으니까 고객 받자 고객 받고 퇴근했으니까 퇴근하자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못 살아 이런 애들은 열심히 살 수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몰라 솔직히 얘기하면 노력을 왜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어떻게 꼬여요? 어떻게 꼬여요? 주변에 이상한 애들만 꼬이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애들끼리 꼬여서 실타래가 뭉치니까 풀 수도 없어 내가 바늘이면 내 뒤로 꼬이지 내 앞으로 안 꼬인단 말이에요 내가 바늘이면 바늘에 꼬여요 실이? 아니잖아 실타래에 꼬이잖아요 그럼 내가 뚫는 사람이면 내가 기준이면 내가 들어가는 기준이면 다 해결이 되는데 뭐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내가 자꾸 실타래에 엉키는 쪽에 붙어 있으니까 해결이 안 돼 근데 딱 매장에 딱 출근할 때 그런 마음으로 진짜 출근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저 올해 카이정이 그랬어요 매장에 딱 출근하면 그래 이 매장에 오늘 이 아카데미 이 교육에 제가 오늘 교육에 들어와서 이 교육을 들어왔을 때 그냥 이 교육의 기준 앞으로 이 사람들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다른 교육 못 받게 하자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하자 딱 교육 들었을 때 아 카이정 원장님 교육 좋았는데 아 카이정 원장님 짱이었는데 아 카이정 원장님이 제일 잘한다 아 카이정 원장님 없으면 다른 교육 듣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의를 준비하자 그럼 이 강의 준비하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열흘 걸렸어요 열흘 이 강의 한다고 얘기해놓고 이 강의 준비하는 데까지 열흘 걸렸어요 새벽 2시까지 워딩 짜고 생각 짜고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보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주고 아침에 역지사지 막 강의하고 판을 미리 다 깔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려고 그 정도로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딱 들었을 때 와 역시 카이정 원장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건 기준 나 한 명 근데 와인딩을 해도 내가 오늘 이 와인딩을 진짜 잘해서 이 뒤에 누가 와인딩을 하더라도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못 찾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와인딩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준 내가 돼요. 눈높이가 내가 돼. 손님도 마찬가지예요. 손님도 내가 오늘 이 고객을 상담하고 들어오고 커트하고 마무리하고 나왔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에서 디자이너의 기준이 나 한 명이면 존재의 이유가 생겨요. 이게 존재의 이유예요. 살아있다고 존재하는 건 아니지. 살아있다고 존재하는 인간은 그게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나도 인간이지만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지 못하면 그 존재 가치 인정 못 받는 게 인간이에요. 네. 생각해봐. 자, 만약에 오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뭐 우리나라 사람 안 될 것 같고 메시가 죽었어, 갑자기.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떡해. 이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카이정이 죽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어떡해 재수 없어서 어떡해 똑같은 사람 죽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사람 죽었는데 존재의 가치가 다르잖아 그러면 존재의 가치를 만드는 건 존재의 이유가 만드는 거예요 독보적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명확해져요 그럼 대충 살면 노력 안 하면 정말 내가 첫 번째 기준이 되기 위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장에서 내가 물론 내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이 똑같고 일하는 시간이 똑같고
해야 되는 역량이 똑같을지언정 마음가짐은 내가 고객한테 불편한 점을 해소해줘야 되니까,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내가 시간을 써야 되니까, 내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그냥 내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게 존재의 이유죠. 그럼 나의 존재의 이유는 뭐예요?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 되는 거죠. 그럼 방향성. 방향성은 뭘까요? 방향성은 노력이에요, 이제. 방향성 노력. 얼만큼 노력할 건데. 얼만큼. 이 모든 것들. 성품, 지혜, 독보적인 초격차, 방향성.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다?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방향성 어떻게 할 거예요? 노력 어떻게 할 거예요? 노력을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거죠. 노력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동차 브랜드 중에 BMW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거만 좋아해요. 왜? 솔직히 포르쉐? 뭐 포르쉐도 있고 뭐 페라리도 있고 뭐 자동차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냥 나의 꿈과 목표와 열정은 늘 BMW에 가 있어요. 그럼 그냥 그게 끝이에요. 나한테 다른 거 안 봐요. 비교할 것도 없고 비교하고 싶지도 않고 꼭 나한테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 이 차 이번에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 돈 씨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생각해봐요. 너무 미용이 재밌어서 고객이 좋아서 고객한테 열정적으로 하고 마케팅도 알아서 블로그 막 쓰고 그냥 사람이 너무 좋고 미용이 너무 좋아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한테 옆에서 우리가 조언해요? 아니죠. 왜 조언 안 해요? 방향성. 너무 명확하니까. 근데 매장에서 딱 이제 고객 뒤에 서브 보고 있는데 고객님 커트를 막 하고 있는데 옆에 딱 그 분무기랑 딱 털이개를 들고 다리를 이렇게 꼭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서 털어주세요. 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일로 와봐. 뭐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얘기하죠. 왜 얘기하겠어요? 방향성. 그럼 방향성은 뭐예요? 내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나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얘 집중하고 있네. 얘 노력하고 있네. 얘 잘하고 있네. 이거를 보여주는 게 방향성이에요. 이거 못 보여주면 노력한 거 아니에요. 타인이 인정해주는 노력이 좋은 방향성인 거지. 나 했는데요? 이거. 너 이번 달에 노력했어? 또 했는데요? 노력한 사람들한테 그런 거 물어봐요? 아니요? 고마워 그래요. 노력한 사람들. 고마워. 고마워. 노력해줘서 고마워. 이러지.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 이번 달에 노력했냐? 이런 얘기 안 해. 왜? 너무 티나거든. 너무 티나거든. 노력하는 사람들은 너무 티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존재 이유 될 수 있어. 그럼 독보적인 존재가 돼야지. 파지 뭐 예를 들어 파지 지고 멍 때리고 털이 들고 멍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완전 내가 디자이너처럼 고객이 딱 달라붙어서 내 고객의 얼굴에 머리카락 한 톨도 난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털어주는 그 열정이면 고객이 기억할까 기억 못할까요? 예, 그러면 그게 노력인 거지. 기억,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는 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저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노력은 열심히 하면 타인이 무조건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방향성이 없다는 건 타인이 알아볼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노력은 필요 없어요. 왜? 세상에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세상에 보여주는 노력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빨리 성공하고 싶잖아요. 고객한테 보여주면 돼요. 나의 열정과 노력. 나는 이렇게까지 고객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 보여주잖아요. 그럼 고객님들이 그거 보고 그 디자이너 의심할까 의심 안 할까? 의심 안 하죠. 근데 그 노력이 뭐예요? 다 묻어나와요. 리뷰 답글, 블로그, 인스타, 그리고 고객 상담, 표정, 얼굴, 말투, 행동, 머리 하늘, 제한 이런 거에서 다 묻어나와요. 노력하는 사람들은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게 방향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성장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계획적으로 실현하는 거. 자, 여기로 돌아갈게요. 자,
최우선 가치. 사이클 3번 돌린다고 생각합시다. 자,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나의 인격은 어떻게 될 건지, 무엇을 배울 건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얼만큼 노력할 건지를 정했잖아요. 그럼 이게 구체적인 목표인 거예요. 이것만 보고 가세요. 이것만. 이것만.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현대사회의 인간은 동등할까요? 동등하지 않을까요? 동등하지 않아요. 어떻게 동등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현대사회의 인간이 어떻게 동등해요? 더 동등하지 않아요. 더 동등하지 않아. 왜? 그냥 그렇잖아. 여기 계신 남자 선생님들만 봐도 엄청 평범하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저는 잘생겼잖아요. 이게 동등해요? 아니죠. 원장님 빼고 다 나가주세요. 네. 아니, 뭐, 태어난 가치에 동등하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막, 차은우 이런 애들 보면, 카이정 차은우 이런 애 보면, 와,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이런 생각들 하면서, 막, 이렇게, 아, 막 자괴감이 들잖아.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하지 않아. 얼마 전에 그 이재용 딸이 틱톡 한 거 봤어요? 인스타에서? 뭐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더만. 뭐 나와서 춤 추고 그게 끝이더만. 근데 난리 났잖아. 난리 났잖아.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하지 않아. 근데 왜 동등한 대우를 받길 원하세요? 왜? 동등하지 않은데. 동등하지 않은데 동등한 대우를 왜 받길 원하세요? 왜 똑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왜 똑같이 노력하고 싶어하고, 왜 똑같이 평가받고 싶어하고, 왜 똑같이 계획을 잡고 목표를 만들고 실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게 문제예요. 요새는 돈 벌기 진짜 좋은 세대예요. 왠지 아세요? MZ들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거잖아.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 매장 인스타 블로그 많이 하면 네이버 순번 1번 주겠다. 이렇게. 이게 불공평해요? 아니잖아. 안 불공평해요. 이게 공정한 거예요. 노력한 만큼 인정해주는 게 공정이지, 똑같이 20개 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공정한 게 아니에요. 공정이라는 건 내가 노력을 했을 때 그 노력의 대가를 인정받을 수 있냐 없냐,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돈을 더 벌 수 있냐 없냐, 이게 공정한 거거든요. 근데 되게 희한하게도 요즘 미용하는 친구들이라고 얘기할게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등하길 원해요. 동등한 조건이길 원해. 똑 손님의 객수, 신규 고객의 객수도 똑같이 받고 싶어하고, 모든 조건도 똑같고 싶어하고, 모든 매장의 룰이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똑같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매장에 예를 들어서 한가한 시간대 데스크를 봐주고, 한가한 시간대 같이 고객을 해주고, 인턴들 빨래하는 거 도와주고, 청소를 해주고, 다 도와줘. 근데 어떤 선생님은 아예 안 해. 그냥 핸드폰만 보면서 유튜브만 봐. 그럼 이 두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게 공정이에요? 아니죠. 그걸 차등을 주는 게 공정인 거죠. 노력에 대한 보상을. 근데 희한하게 노동자들은 공정하길 원하고, 공급자들은 공정하지 않게 대우를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공정하지 않아. 그러면 노동자가 세상의 우위를 가지고 살아요? 공급자가 세상의 우위를 갖고 살아요? 공급자죠. 생각해보세요. 빵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빵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돈을 많이 벌어요. 당연히 공장을 소유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이에요. 당연히 매장을 갖고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고, 당연히 고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당연히 노력을 많이 하면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태어나면서의 공평하지는 않지만, 태어나면서의 공평성은 없지만, 공정함, 사회적인 공정함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계획적으로 실천해서 가장 득을 많이 보는 건 나예요.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뭔가를 막 했을 때, 쟤는 노력하는데 쟤는 노력 안 하고, 쟤는 노력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너 노력하지 마. 나랑 똑같이 노력해. 이런 생각을 갖고서는 절대로 공급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기득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목표, 계획적으로 실천하면서, 실현하면서, 여러분들이 실현해야 되는 건 뭔지 알아요? 공급자가 돼야 돼요. 공급자가 되려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도권을 가지려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왜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공정한 세상 속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관리예요. 관리, 인간관리,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2023년도에 필요한 건 뭐냐면, 노동자로서의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난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는 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라는 자원을. 근데 그게 노동이라고 생각이 들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내 노력의 계획, 모든 이런 모든 실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원장님 돈 벌어주는 것 같고, 우리 선생님 돈 벌어주는 것 같고, 내 고객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미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하냐의 차이지. 그러면 계획적으로 실현하는 건 결국엔 내가 공급자가 되기 위한 노력. 고객이 많은 디자이너는 공급자예요. 여기 원장님도 많이 계시지만 알잖아요. 네, 고객 많은 디자이너보다 무서운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네, 뭐 그 사람들 말 다 들어주고 다 도와주고,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장 시스템도 받고 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공급자란 결국에는 뭐예요? 관리를 통해서 목표를 실현해서 계획적으로 나의 성장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한테 주는 최고의 혜택, 이런 것들도 이제 세일즈 파트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알았어요. 이제 모든 고객들에 대한 계획, 목표, 수립 이런 것들 다 한다 그랬고, 여기까지가 브랜딩 파트예요. 브랜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브랜드가 돼요. 브랜드가. 자, 애플이 원래 제조를 어디서 했어요? 중국에서 했죠. 폭스콘에서 했죠. 대만 뭐 이런 데서 막 했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LG에게 제조권을 주겠대요. 그럼 LG가 떼돈을 벌겠죠. 그러면 막 원래 제조하던 막 중국 애들이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어? 이런 막 그게 어디 있어? 안 돼.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맘이죠. 내가 기득권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브랜딩을 통해서 생각의 방향의 전환성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득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절대 성장을 못해. 근데 제가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21년도라. 21년도에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약간 좋은 사람이고 싶다. 그냥 좋은 원장이라서 인센티브 많이 주고, 막 디자이너들 잘 성장시켜주고, 막 밥 잘 싸주고, 막 잘 교육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 플러스 브랜딩에서 하나 바뀐 게 뭐예요? 초격차를 만들 수 있는 공급자가 되야겠다. 상위 1%, 0.1%의 사람이 되야겠다. 이 생각으로 브랜딩이 바뀐 거거든요. 그럼 이런 브랜딩의 전환이 없이는 결국에 나머지 그 뒤에 노력하는 고객수의 성장이나 고객에 대한 성장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고객은 알거든요. 이 사람이 노동자인지 공급자인지. 그래서 임팩트를 강하게 주고 성장을 곱하게 시키고 싶으면 브랜딩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객에게 주는 세일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세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23년도 이제 고객은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자,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고객수 많이 늘리는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고객수를 많이 늘리는 건 정말 중요할까요? 저는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 안 하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고객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고객이 없으면 당연히 머리를 못 하니까 고객은 있어야 돼요. 근데 고객은 많으면 좋지는 않아요. 왜일까요? 어차피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디자이너보다 강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이유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디자이너는 한 번에 최대 머리를 3명밖에 못해요. 강사는 몇 명까지 할 수 있을까? 무한해요. 막 진짜 유튜브 막 라이브 했는데 막 100만 명이 모일 수도 있고, 1000만 명이 모일 수도 있고, 1억 명이 모일 수도 있고, 무한해요. 대중이 없어요. 그러면 돈을 더 잘 벌는 직업을 쳤을 때는 강사가 좋아요, 미용사가 좋아요? 강사가 좋아요, 당연히. 그럼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용사로 성공하면 강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공한 게 없으면 강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거예요. 이 고객수와 객단가가.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 성공해서 좋은 디자이너 되고 싶어요. 그럼 고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고객수를 쌓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고객수의 목표는 몇 명 정도면 충분할까요? 한 달에 250명이면 넘쳐요. 넘쳐요. 20일 근무할 거 아니야. 그럼 하루에 12명씩 해도 못해요, 다. 12.5명 해야, 하루에 12.5명 해야 250명이에요. 그럼 하루에 나는 고객 머리를 최소 12명, 최대 13명 정도 한다라고 치면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이미 정신 나갔어, 이미 약간. 20일 동안 이렇게 일하면 정신 나가요. 그러면 최대 고객수 250명은 20일 근무하는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을까요, 적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많아요. 10명 많을까요, 적을까요? 10명? 적당해요? 그 원장님 너무 힘이 좋은 거야. 네, 약간 노동기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근육몸 같은 느낌인 거고. 네, 약간 10명 모자라요. 그럼 약간 일반 노멀인들한테 봤을 때는 8명에서 10명이 딱 좋아요. 5명이 약간 부족하고 8명 살짝 괜찮고 10명 딱 좋아요. 네, 10명 딱 좋아요. 200명 딱 좋아요. 하루에 10명. 그럼 결국에는 고객이 하루에 10명씩만 모이면 고객수가 20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고객수 200명이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경력 디자이너든 신규 디자이너든 초보 디자이너든 스페셜리스트든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고객수 200명에 대한 가치를 리셋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셋하다는 거. 예를 들어 보세요. 자, 객단가 10만원에 고객수 200명을 쌓았으면 매출 2천만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2천만원 이상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객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고객수를 올리는 거는 200명부터는 말이 안 돼요. 그럼 200명부터는 객단가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객단가 싸움이 된다고 했을 때 200명의 고객으로 객단가 10만원에서 15만원이 되고 싶어. 그러면 같은 고객층으로 5만원의 객단가 상승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을 새로 쌓아야 돼요. 더 높은 객단가의 고객으로. 그럼 더 높은 객단가의 고객으로 쌓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바뀌어야 돼요. 기존에 하던 마케팅, 기존에 하던 세일즈, 기존에 하던 인품, 기존에 하던 존재의 가치, 기존에 하던 그 어떤 걸로도 5만원이라는 객단가 성장 못 시켜요. 아예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2천만원 이상에서 성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력 디자이너들, 고객 있는 디자이너들, 고매출하고 있는 디자이너 선생님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본인의 한계를 스스로 결정하세요? 내가 노력 안 하는 거지 올 고객이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커트값에는 한계가 없어요. 왜? 그냥 만족으로 결정되니까. 커트값 10만원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엄청 비싸죠.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근데 커트값 10만원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금액일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게 쓰는 고객을 타겟팅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을 타겟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나의 가치가 얼만큼 점핑하는지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신입 디자이너고 내가 경력 디자이너고 내가 스페셜리스트였을 때 어떻게 고객을 쌓을 건지를 정하세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브랜딩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궁극적인 목표. 생각해보세요. 자, 객단가 5만원대에 있는 고객 쌓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쉬워요. 그냥 대한민국 모든 살롱들의 전국 평균 객단가는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어느 살롱에서 일하든지 4만원, 6만원을 쌓을 수 있다는 거. 그럼 4만원, 6만원을 쌓을 수 있는 디자이너는 평범한 사람일까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럼 객단가 4만원, 6만원 쌓는 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고객에게 그만한 가치를 줄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어렵다면 어떤 디자이너예요? 고객 쌓기 못하는 디자이너.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목표를 잡아야 돼요? 고객 만족이 최저 우선이 되어야 돼요.
신입 디자이너들 착각하지 말아요. 머리 잘해주는 거, 머리 기술 열심히 잘하는 거, 파마 잘하는 거, 뭐 인스타그램에 사진 예쁜 거 하나 올리는 거, 이거 신입 디자이너들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 만족을 일으키는 방법을 철저하게 학습해 놔야, 그게 학습돼 있어야 그 다음에 넥스트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신입 디자이너 선생님들 잘 기억하세요. 고객이 200명이 안 되는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객단가 포기하고 고객의 질 포기하고 고객 200명부터 먼저 모으세요. 그게 목표예요, 무조건. 그럼 고객 200명 모으려면 지금 있는, 지금 내가 존재하는 살롱에서 브랜딩이 어떻게 되면 돼요? 나 한 명이 최고 정점에 올려가 있는 초격차인 사람이 되면 나한테 다 몰려요. 그러니까 어떠한 한 살롱에서 내가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면, 뭐 인품, 상품, 고객 서비스, 상담, 마인드, 열정 이런 게 상위 1%가 되면 무조건 고객 수 200명 그 선생님한테 몰려요. 근데 내가 만약 고객 수 200명이 없다? 이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목표는 고객 수 쌓기가 돼야죠. 0단계,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는 고객 만족을 통해서 고객 수 200명 쌓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디자이너가 뭐 매출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이거 따지잖아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미용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고객 수 200명도 못 모으는 디자이너한테 무슨 객단가가 생기고 무슨 매출이 2000만원, 3000만원이 생기겠어요. 진짜 이런 얘기하면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요. 매출 2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400만원 해도 고객 수 200명 쌓는 게 먼저다. 근데 고객 수 200명을 못 쌓는다는 건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첫 번째 스텝이에요, 고객 수 쌓기. 그럼 왜 브랜딩 해야 되는지 알겠죠? 브랜딩이 돼서 사람들이 봤을 때 특별한 사람이 되면 고객은 무조건 쌓여요. 왜? 차이가 나거든. 그럼 이런 걸 통해서 고객 수가 200명이 됐어. 그럼 그 다음부터 객단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럼 그땐 객단가 2만원이든 3만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커트비 2만원으로 고객 수 200명 모아도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넥스트 레벨업을 하죠. 어떻게? 객단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고객수 디자이너가 될 건지 객단가 디자이너가 될 건지 이거를 선택하는 건, 고객수 200명, 한 달에 월 고객수 200명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디자이너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게 객단가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고객수 200명이 없는데 객단가를 올리고 싶다, 고객에게 단가를 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냥 그 생각을 버리세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고객에게는 만족을 줘서 200명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크루들, 여기서 너 크루들 또 미션 줄게요. 내가 매장에 들어왔는데 고객들이 우리 매장에 3개월 이상 오는, 3개월 이상 꾸준히 오는, 이 매장에 3번 4번 3개월 동안 오는, 6개월 동안 오는, 1년 동안 오는 고객이 내 얼굴과 이름과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은 끝이에요, 디자인 됐을 때. 그 안에서 내가 크루일지라도 독보적인 존재가 돼요. 그것도 고객 쌓기예요. 똑같이 크루들한테. 나를 찾는 고객을 얼만큼 쌓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쌓고 객단가 디자이너가 됐을 때 그때부터 고객을 순환시켜서 객단가 올리고, 객단가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고객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객단가 올리고 떨어지는 고객을 다시 만드는 게 프로모션이에요. 이게 세일즈예요. 그럼 처음에 내가 고객 수를 쌓아야 되는 디자이너들은 욕심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브랜딩만 하세요. 고객에게 핵심 가치가 있는, 절대적인 상위 1%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먼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프로모션 발동하면 돼요. 그럼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프로모션 발동할 때 프로모션의 객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주로 하는 프로모션의 객단가. 뭐 프로모션의 객단가가 3만원, 5만원, 10만원, 15만원, 25만원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지금 고객수 200명을 마침 딱 모은 디자이너예요. 객단가랑 상관없이. 그러면 몇만원짜리 프로모션 하면 될까요? 3만원짜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만 원짜리 했는데 고객 수가 200명이 유지되네. 그럼 고객 수 200명, 객단가 3만 원, 6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 다시 계속 그걸 계속 그 고객을 계속 나한테 종속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묶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객단가를 얼마로 올리면 돼요? 5만 원 올리면 돼요. 그럼 고객 수가 떨어지겠죠. 고객 수가 떨어지면 다시 만족을 줘서 새로운 핵심 가치로 더 좋은 만족의 가치로 객단가 점핑 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제가 올해 커트비를 9만 5천원을 올렸거든요. 저 2023년 4월까지 예약 다 마감돼 있어요. 2023년 4월까지. 물론 토요일 일요일만 일하긴 하지만 고객이 이미 예약이 다 끝나 있어요. 커트비를 얼마에서 9만 5천원 올렸는지 아세요? 6만 5천원에서 9만 5천원을 올렸어요. 근데 고객은 왜 기다리고 고객은 왜 그 단가를 납득하고 왜 고객은 그 단가에도 계속 남아있으려고 할까요? 결국엔 브랜딩. 디자이너로서의 핵심 가치가 있으니까 이 디자이너한테 이탈되는 순간 만족은 없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이 사람한테 머리를 하겠다. 이런 게 개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세일즈의 목표는 어떻게 되냐면 고객 수 디자이너에서 객단가 디자이너로 진화를 해야 되고 객단가를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핵심 가치 성장을 통해서 객단가 369라고 생각하면 돼요. 369. 369. 자, 객단가 예를 들어 고객 수 200명에서 객단가 3만 원이면 매출 얼마예요? 600. 객단가 6만 원에서 고객 수 200명이면 매출 얼마예요? 1200.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힘들까 안 힘들까? 안 힘들어요. 1200 객단가 6만 원 고객 수 200명을 목표로 달성하는 순간부터 디자이너로부터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재밌는 시기. 그럼 객단가 9만 원에 어떻게 돼요? 고객 수 200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이? 1800. 그러면 신이 나요.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시작. 억대 연봉이 되거든요. 요새 다. 그럼 거기에서 예를 들어 12만 원이에요. 객단가. 그럼 어떻게 돼요? 2400. 그럼 미쳐요. 이제 맨날 샤넬 뭐 이런 거 막 사면서 행복해요. 너무 행복 만빵이에요. 근데 그럼 12만 원까지 가는 객단가 있는 디자이너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카이정 헤어의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평균 객단가가 10만 원대예요. 저희는 거의 다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9만 원에서 10만 원대를 유지하거든요. 이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냥 프로모션으로 정확하게 고객을 타겟팅하니까. 그럼 프로모션 메이킹 할 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객단가를 만드는 프로모션. 첫 번째,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데 단가는 올릴 수 있는 거. 자,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 객단가를 6만원으로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술을 막 넣나요? 시술을 넣어야겠죠. 시술 넣어야 돼요. 시술 넣어야 돼요. 그럼 어떤 시술을 넣어야 될까요? 어떤 시술을 넣어야 될까요? 6만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6만원 메뉴는 뭐예요? 커트다운 펌, 앞머리 펌, 사이드 뱅 펌, 뭐 뿌리 펌, 뭐 이런 거잖아요, 다. 맞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하세요. 고객들한테. 이런 것부터 프로모션으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9만원대 객단가로 올라가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냥 염색, 펌, 뿌리 염색 이런 것들 생겨요. 이런 것들 생겨요. 그럼 그것만 프로모션 하세요. 객단가 12만원 올라가면 무슨 프로모션이 있을까요? 그냥 매직 세팅, 뭐 볼륨 매직 이런 게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기했을 때 제가 말한 프로모션은 다 단품 메뉴예요? 복수 메뉴예요? 단품 메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모션은 어떠냐? 뿌리 매직, 뿌리 펌, 디지털, 세팅, 뭐 클리닉? 뭐 이렇게 해갖고 최소 3개, 4개를 합쳐서 가격을 30% 할인해주고 시간은 5시간 반. 이런 객단가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객단가는 하루에 10명 오면 10명 다 10만원씩 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단순하고 합리적이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 시술로 객단가 세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고객 모을 때 이걸 되게 실수를 많이 해요. 3만원, 2만원, 3만원대 객단가는 커트만 잘해도 형성돼요. 커트만 잘해도 형성돼요. 그냥 커트만 집중해서 커트 스타일에 집중해서 좋은 커트를 하면 2, 3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객단가 6만 원은 좋은 커트를 하면서 고객한테 제안을 조금씩 하면 6만 원 조금씩 돼요. 어, 염색하고 가셔야겠네요. 뿌리 염색하고 가세요. 뿌리 펌하고 가세요. 앞머리 펌하고 가세요. 다운 펌하고 가세요. 이러면 다 해결되는 게 6만 원이에요. 그럼 9만 원, 12만 원은 어떻게 돼요? 제가 볼륨 매직을 잘하는데 고객님 볼륨 매직 받고 가세요. 제가 펌을 잘하는데 펌을 받고 가세요. 제가 염색을 잘하는데 염색 받고 가세요. 그냥 이게 프로모션인 거예요. 근데 꼭 여러분들이 프로모션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뭔가 메뉴를 짜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승산이 없어요. 고객 한 명당 객단가 10만원 만드는 건 그냥 정말 심플하고 단순하게 툭 던질 수 있는 거. 어? 고객님 염색 색깔 이게 뭐예요? 얼룩덜룩하게 다 빠져서 이제 고객님 염색이 다 됐어요. 퇴색돼서. 오늘 염색하고 가셔야겠다. 그냥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프로모션. 근데 제가 마침 지금 컬러를 프로모션 하고 있어서 고객님 기장이면 12만원 정도면 할 수 있어요. 그럼 고객의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아요? 떨어져요? 좋죠. 근데 생각해봐요. 고객님 제가 마침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염색 클리닉 받아서 이게 원래 25만원인데 20만원에 해드릴게요 하고 가세요. 이런 고객의 입장에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어때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금액도 비싸잖아요. 근데 할인을 해줬잖아요 고객님. 아 근데 어차피 20만원 나가는 건 똑같잖아요. 이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든 프로모션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술들로 가치로 프로모션을 골려서 객단가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야? 커트 객단가를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게 커트 고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되게 재밌다? 왠지 아세요? 자, 커트 예를 들어서 고객 쌓는다고 쳤을 때 커트 고객이 200명이에요. 월 고객이. 그러면 월 고객이 200명이면 더 이상 고객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객이 월 고객이 200명이면 고객들이 이제 주말 예약 같은 경우 벌써 포화 상태예요. 예를 들어 월 고객이 꾸준히 200명 정도씩 되면 주말마다 예약이 다 차서 이제 주말에 고객들이 예약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고객들이 이렇게 월 고객 수가 200명이 됐을 때 고객들이 느꼈을 땐 예약이 불편하다 라고 느끼면 디자이너는 어떤 조치를 해주면 돼요? 가격을 올리면 돼요. 고객님이 얘기했을 때 어 선생님 예약이 너무 불편해. 어 그래요? 그럼 제가 가격을 올릴게요. 네 이러면 돼요. 진짜예요. 그러면 고객 수가 줄면서 예약이 편해질까요? 안 편해질까요? 편해져요. 그럼 또 만족시키면 돼요. 그래서 또 약간 커트비를 올렸는데 4만원대 커트비까지 올랐어요. 근데 또 고객이 200명이 됐네. 그럼 또 고객이 어 예약이 너무 힘들어요 이래요.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커트비 또 올리면 돼요. 이걸 왜 못해요? 이게 프로모션이에요. 이게 프로모션. 이게 프로모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화장품 판매 프로모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무슨 화장품 하나 론칭을 했어요. 고객들이면 맨 처음에 사야 돼. 사서 소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사야 되는 고객들이 필요해요. 그럼 할인을 처음에 많이 해줘요? 적게 해줘요? 많이 해줘서 많이 뿌리는 거죠. 근데 많이 팔려서 많이 써서 많이 경험했더니 많이 쓰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생산해내는 것만큼 고객이 못 받쳐줘요. 그래도 계속 할인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을 당연히 올리는 거죠. 가격을 당연히 올리는 거죠. 그럼 가격을 당연히 올려서 더 제품 품질을 올리면서 더 가격을 올리면 어때요? 또 그만한 단가에서 고객 성장이 돼요. 근데 또 내가 너무 제품을 잘 만들어 놔서 이 가격에 또 고객이 넘치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업그레이드 하면서 또 가격을 올려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화장품 브랜드들. 왜 리뉴얼해? 제품을 계속. 제 제품 계속 리뉴얼 하잖아요. 여러분들 쓰는 화장품이 3년 이상 같은 용기에 담겨서 나와요? 그러면 거기 회사 망한 거예요. 물가가 오르고 원가가 오르고 제품이 오르고 가격대가 오르고 가치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똑같은 가격을 계속 팔아?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프로모션이 필요한 이유는 연차가 올라갈수록 고객 쌓기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내년도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고객 수인지 객단가인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러면 크루들 생각해봐요. 나는 객단가 얼마짜리 디자이너 될 건지. 커트를 잘하는 디자이너 되면 3만원, 펌을 잘하는 디자이너 되면 10만원이에요. 근데 커트도 못하고 펌도 못하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빵원이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돈 아까운 디자이너. 그러면 최소한 객단가 3만원 디자이너로 고객 쌓고 싶으면
커트 진짜 잘해야 돼요. 최소한 객단가 10만 원짜리 디자인 되고 싶으면 펌 진짜 잘해야 돼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객이 느꼈을 때 이제 고객에게 고객이 여러분들의 프로모션을 선택하는 건 결국에는 50만 원이 55만 원이 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가성비가 좋다. 이 생각이 들 수 있게. 어? 커트를 2만 5천 원 내고 했는데 3만 원 내고 했는데 5만 원짜리 같잖아. 너무 좋은데? 할인을 많이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객은. 그게 차별화예요. 근데 내가 펌을 2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짜리를 고객한테 했는데 고객이 느꼈을 때 와 여기 펌 너무 좋잖아. 30만 원짜리 펌 같잖아. 이렇게 느껴요. 고객이 느꼈을 때 할인의 메리트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20만 원짜리를 14만 원에 30% 팔게요. 이게 할인이에요. 그리고 고객이 느꼈을 때는 10만 원짜리가 되면 고객은 몇만 원 손해본 걸까요? 4만 원 손해본 거예요. 나는 30% 할인해줬으니까. 그럼 나는 얼마 손해본 걸까? 원래 20만 원을 그렇죠. 똑똑해요. 원래 20만 원을 30% 할인해주고 팔았는데 고객이 느꼈을 때 가성비가 10만 원이야. 그럼 몇만 원 할인해준 거? 아, 몇만 원 손해본 거예요? 10만 원. 10만 원 손해본 거예요. 그럼 나는 망하는 디자이너, 안 망하는 디자이너? 망하는 디자이너. 왜 가격을 할인해 주려고 해요? 가격 할인해 주는 거 중요하지. 근데 고객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혜택과 가장 할인을 많이 받았다는 거는 가성비가 높은 거예요. 가성비가. 오늘 강의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성비 높았다면 그거 내가 시간을 2시간이나 투자했는데 이렇게 많은 걸 알았네? 너무 좋았다. 이러면 내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올라가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고객들이 느끼는 거지. 근데 이 강의를 만약에 제가 천만 원을 받고 티켓을 팔았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천만 원씩 내고 왔어. 그러면 느꼈을 때 강의비가 비싸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할인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혜택은 뭐냐면 고객이 느꼈을 때 55만 원이 안 된 것 같은 이런 느낌. 내가 5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55만 원이 안 된 것 같은 느낌. 내가 10만 원짜리 팔았는데 15만 원이 안 된 것 같은 느낌. 내가 2만 원짜리 팔았는데 5만 원이 안 된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만드는 게 세일즈를 못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10만 원에 썼을 때 15만 원의 가성비를 느낄 수 있는 세일즈를 해야 돼요. 그럼 나의 프로모션의 기준은 내가 10만 원의 객단가를 목표로 10만 원짜리 프로모션을 팔았을 때 고객이 느끼는 가성비는 얼마짜리가 돼야 돼요? 15만 원이 돼야 돼요. 그렇게 세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할인을 이만큼 많이 해줬으니까 나는 적당히 해줘도 되겠지. 이거는 좀 대충 해줘도 되겠지. 주말에 고객들 안 쌓이는 디자이너 특징이 이래요. 자기가 프로모션 엄청 복잡하게 막 메뉴 다 섞어서 놓고 할인 다 때려놓고 5시간 반짜리 메뉴 만들어 놓고 클리닉하러 들어가면 바쁘니까 샴푸대에서 대충 팩 발라갖고 나와요. 그 고객님이 이거 클리닉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아까 샴푸대에서 팩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언제 클리닉을 받았어요? 이거 실제로 제가 컨설팅 간 매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딱 입고 들어가자마자 고객이랑 디자인 엄청 싸우고 있는 거야. 고객은 클리닉 못 받았다,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 디자이너는 난 했다, 샴푸대에서. 이런 것들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 세일즈의 목적과 목표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그래서 23년도에 차별화, 23년도에 초격차 만들고 싶으면 나의 고객이 나의 가격, 나의 객단가에서 플러스 5만 원을 느낄 수 있는 프로모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근데 시간과 테크닉이 아니에요. 집중, 초집중만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서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헤어 디자이너한테 상품성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냐? 시그니처, 매력, 출신, 경력, 체력. 우리 권동미 원장님 아까 얘기했던 10명 약간 부족해요. 체력, 관리, 영향력의 차이를 다 만들어요.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 되고 싶으면 시그니처가 있어야 돼요. 시그니처 뭐예요? 제일 잘하는 거 뭔데? 제일 잘하는 거. 자, 소고기집 가서 뭐 먹어야 돼요? 소고기. 그럼 소고기집 가서 소고기 뭐 먹을 건데요? 등심? 시그니처로 먹어야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고기 안에서. 우리 저희 집은 안창살이 너무 맛있어요. 꽃등심이 너무 맛있어요.
그럼 그게 시그니처예요. 근데 고객이 갔는데 저는 그런 데선 비싼 거 안 먹어요. 제가 비싼 거 소고기집 가서 비싼 거를 고를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소비를 할 때 팁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소고기집에 갔는데 거기 주방 이모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 맛있어 이러면 안 먹어요. 비싼 거 다 맛있는데 뭐하러 비싼 거 먹어. 그쵸? 그냥 적당한 가격에서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 집은 안창살 진짜 맛있어, 부채살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봐야 돼, 이러면 부채살 주세요 해요. 그건 맛있어요 진짜. 그쵸?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시그니처는 뭐냐면 차별화 전략을 써야 돼요. 자, 시그니처 얘기했더니 시그니처 정할 때 뭘 정하냐면 기장을 정해, 스타일을 정해, 성별을 정해. 뭐 단발 할게요, 긴 머리 할게요, 남자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그니처는. 왜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는지가 시그니처, 그게 차별화. 내가 단발을 해요, 내가 단발 태슬컷을 나의 시그니처로 자꾸 해요. 그러면 태슬컷 시그니처로 자꾸 하는 디자이너 대한민국에 한두 명이에요. 몇천 명, 몇만 명은 되겠다. 근데 꼭 왜 나한테 해야 되냐,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고객들한테. 내가 인스타에 사진 한 장 올리면서 나의 스타일 올릴 때 그렇게 올리는 거지. 내가 이 스타일을 왜 꼭 나한테 해야 되는 이유를 고객한테 알려주는 게 시그니처예요. 자, 태슬컷 했을 때 밖으로 뻗치는 이 스타일 손으로 만지면서 저 잡으시잖아요. 저는 저한테 오시면 이 문제 해결해 드려요. 자, 태스커트 할 때 밖으로 뻗치는 거 싫고 플랫하게 떨어지는 느낌 좋잖아요. 그럼 나한테 오시면 이거 해결해 드려요. 태슬커트 할 때 몽실이처럼 떨어지는 거 이거 싫잖아요. 그거 나한테 해결해 드려요. 몽실이가 안 되는 태슬컷 디자이너, 그게 시그니처예요. 레이어드 컷 했을 때 손질이 안 되면 불편하잖아요. 손질이 잘 되는 레이어드 컷이 나의 시그니처 되는 거예요. 말리기만 해도 예쁘게 나오는 펌이 나에게 시그니처 되는 거예요. 얼굴이 작아 보이는 커트를 하는 게 나의 시그니처 되는 거예요. 그게 시그니처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뭐 남자 머리 해결사, 뭐 한 끗 차이를 아는 디자이너, 이런 거 아니에요. 한 끗 차이도 무슨 한 끗 차이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고객들한테. 글로 딱 프로필에 적혀 있어야 돼. 단발의 한 끗 차이, 기장에 대한 얼굴형의 완성, 카이정이에요, 카이정 원장,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아 나 맞아, 기장 약간 애매하면 얼굴 엄청 커 보여, 이 사람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네, 이게 시그니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상품성을 결정해 주는 건 시그니처.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그니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 좋아해요? 두상 보안, 얼굴형 보안, 예뻐 보이고 어려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멋져 보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자, 그래서 그 아티스타 에런 장님이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 하나 있잖아요. 뭐? 탈모. 아직까지도 탈모 생각나죠. 근데 실제로 아티스타 에런 장님 보면 엄청 그런 트렌디한 커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직골이 언더컷부터 해서 되게 트렌디한 스타일 많이 하고. 근데 탈모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아티스타 이런 장이. 그게 시그니처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판매를 못 하는 거야. 그냥 다 똑같거든. 예를 들어서 얘도 팬이고 얘도 팬이고 얘도 팬이고 세 가지 다 팬인데 무슨 팬이에요? 보드마카 팬이잖아. 그럼 이 보드마카를 선생님도 팔고 선생님도 팔고 나도 팔아. 그럼 이게 무슨 시그니처예요? 나에게 있어 시그니처는 뭐예요? 손으로만 지워도 깨끗하게 지워지는 보드마카는 나만 팝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은 이걸 살까 안 살까요? 그럼 누구한테 살까? 나한테 사겠죠. 그게 시그니처예요. 그럼 시그니처를 정할 때 그런 거지. 샴푸. 크루들은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샴푸에 대한 만족감이 없었다면 나한테. 우리 매장에서 내가 샴푸를 가장 잘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뭐예요? 두통 싹 날려버리는 샴푸, 이런 게 시그니처라는 거예요. 고객이 갖고 있는 불편함, 스트레스, 직장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싹 날려주는 헤드스파, 이게 헤드스파의 시그니처인 거예요. 그냥 딱 단순하게 되지 않아. 그러면 이런 걸 만들려면, 시그니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초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 물어봐요. 고객들한테, 단발머리 하는 고객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고객님 혹시 뭐가 불편해서 저한테 오셨어요?
아, 근데 선생님 커트는 커트선이 너무 예뻐요. 그럼 나는 커트선이 예쁜 커트가 나의 시그니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그니처 만드는 거죠. 그 매력은 뭐예요? 인간적인 매력. 인간적인 매력. 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 똑같은 제품인데, 이거 이 사람한테 꼭 사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약간 막 저 얼마 전에 약간 경험했거든요. 이제 목포에 가서 이제 소고기를 먹었어요. 목포에 가서 소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소고기를 먹었는데 이제 처음 보는 집에 가서 소고기를 먹으면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요? 약간 덤탱이 쓰지 않을까? 맛없는 부위 주지 않을까? 막 이래. 맛없는 부위 막 주지 않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맛있는 부위를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이모님한테 힘을 먼저 줘요? 아, 돈빨로? 더 호객 나갈 것 같은데, 아, 얘가 돈이 많으니까 약간 후려쳐야겠다, 이럴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매력이 있으면 돼요. 매력이 있으면 돼. 어, 뭐야, 얘 잘해주고 싶잖아. 이게 그냥 사람의 본질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썼는지 알아요? 우리는 서울에서 멀리 왔다. 근데 여기가 너무 맛있다 그래서 왔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고기를 먹으러 갈 건데 우리는 너무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잘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쵸?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 이모님 저 지금 서울에서 여기 목포까지 내려왔는데 목포에 사는 사람이 여기 너무 맛있다고 꼭 가보라 그래서 제가 이 눈을 뚫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우 진짜 너무 기대돼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장님이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래요. 여기 1층 원장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근데 막 고기를 써도 좋은데 너무 맛있어. 왜 그랬을까요? 매력 있어서. 매력. 그럼 고객한테 이런 디자이너 어떤 디자이너일까? 어떤 디자이너? 어떤 디자이너일까? 매력 있는 디자이너. 어떤 디자이너가 매력 있어요? 네. 말 안 하고 아무 표정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막 이런 뭔가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매력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매력 있어요? 인사 잘하고 에너지 넘치고. 근데 약간 좀 이거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네. 어떤 사람이 매력 있어요? 나랑 잘 맞는 사람. 네. 나랑 잘 맞는 사람. 그럼 매력은 뭐예요? 나의 고객이 나랑 어떤 성향을 원하는지 잘 보세요. 자, 제가 원장이에요. 그럼 원장이면 원장한테 오는 고객은 어떤 고객이 올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요. 진짜 신기한 게 다 자영업하는 사람들. 그 좀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다들 약간 아, 그래도 나 정도면 요 사람한테 받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나 봐. 근데 신입 디자이너들한테 오는 고객님들 보면 다 대부분 다 대학생 막 이런 직장인 막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막 내가 신입 디자이너한테 오는 고객들처럼 똑같이 돼요, 나의 고객을? 그럴 수 없잖아. 그 고객에 맞는 대우를 해주고 핵심 가치를 정하잖아. 마찬가지로 그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매력 있는 거예요. 매력 있는 사람들, 막 남자들 중에 매력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남자들 중에 진짜 매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애들이랑 있을 땐 애들이랑 잘 놀아주고, 친구들이랑 있을 땐 친구들이랑 잘 놀고, 어른이랑 있을 때 또 어른이랑 잘 지내고. 막 얘가 막 확확 변해. 되게 매력있어. 와, 어떻게 저렇게 사회생활 하지? 진짜 매력있다. 이런 생각해요. 근데 애랑 있을 때도 어른 같고, 어른이랑 있을 때도 애 같으면 어때요? 왜 저래? 왜 저래? 그러잖아요. 고객도 느껴요. 왜 저래? 디자이너인데 왜 저래? 디자이너의 가장 중요한 매력은 뭐예요? 머리를 잘 알고 센스가 있다. 이건 기본이에요. 머리를 잘 알고 센스가 있다. 그런데 막 왔는데 무슨 스타일이 유행했는지도 모르고 옷도 입은 것도 별로고 세팅도 별로고 이런 매력이 있어요? 매력 없어요? 매력 없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머리를 잘 알 것 같은 딱 그 포인트에 어떤 사람들 성격이 나의 고객과 맞는 사람들. 그럼 내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우리 매장에 어떤 고객이 오는지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홍차 살롱 보면은 막 애들 막 바리스타에 약간 화이트 톤 이런 거 입고 있잖아요. 홍차 살롱 보면. 그럼 거기 가는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 가요? 막 힙스터들 막 가요. 막 이렇게 가서 막 가요? 홍차 살롱 있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서 이제 모시기. 네. 홍차가 좋아서 이제 거꾸로 해서 무슨 브랜드 했다. 그런 살롱. 거기 홍차 살롱 가는 고객님들 보면 어떤 고객들 와요? 이렇게.
맞아요. 페미닌한 사람, 되게 여성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뭔가 막 여자여자한 사람들 가잖아요. 거기 막 우리 홍대 매장에 오는 고객들처럼 막 크롭탑에 막 가죽 막 바지 입고 막 한겨울에 막 나시티 입고 오는 사람들 없어요. 막 우리 고객들은 한겨울에 이거 뭐야 스포츠 브라에다 퍼 입고 와요. 네. 어디 가세요? 이러면 클럽이요 이래요. 그런 사람이 거길 왜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 왔는데 막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정 헤어 디자이너 카이정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서비스 해드릴까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언니 왔어요? 안녕하세요. 막, 오늘 어디 가, 언니? 막, 이래야지. 그게 매력이에요. 그게 없으면 매력 없어요. 그럼 출신, 경력, 체력은 뭐냐면, 그런 거. 나 어디 출신인데? 이거 뭐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 어디 출신인데? 브랜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나 어디 출신인데? 이거 뭐가 중요해요? 어디 출신인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어디 출신인데? 출신. 우리나라에서 출신 따질 때 뭐 어디 제일 많이 얘기해요? 고향. 출신 진짜 중요하지. 서울에서 경상도 여자들 만나면 예뻐요, 안 예뻐요? 난 좀 예뻐. 이상하게 막, 아, 오빠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러면 뭐. 이러세요? 이런 느낌이 막. 근데 막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막 사투리 쓰면서, 근데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혹시 지방 사람이세요? 그러면, 네. 이러면 뭐라 그래요, 다들? 매력 있잖아. 출신, 그런 게 그런 거죠.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재미없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 사람들이에요?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들, 서울 사람들. 되게 매력 없어. 출신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출신. 아니 지방이면 지방인 거 티 내세요. 오히려 저는 그걸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 지역에 대한 색깔 좋잖아요. 서울에 서울 사람들만 있어요? 아니지. 같은 출신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동질감이 느껴지니까. 네. 동질감이 느껴지니까 나의 출신, 경력, 체력 이런 게 다 영향력의 차이를 만드는. 그럼 새해에는 만드세요. 체력도, 경력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미용을 몇 년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경력 쌓았는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세 가지가 결국엔 헤어 디자인을 만들어요. 첫 번째는 시그니처, 디자인의 핵심. 두 번째는 서비스. 세 번째는 인물. 감성의 표현, 아까 매력 출신, 경력, 이게 인물 쪽에 들어가는 거고, 디자인 시그니처가 디자인의 핵심, 불편한 요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디자인의 포인트인 거고, 서비스는 이제 CS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럼 CS, 새해에는 CS를 좀 역량 강화하겠다. 그럼 CS는 뭔데요? 서비스. 그럼 서비스는 뭔데요? 무슨 시술을, 어떻게 시술을 받으면 서비스가 좋다고 느껴요? 막 팩을 많이 발라주고, 막 그래요? 저 얼마 전에 약간 그런 거 좀 보면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막 인스타그램에서 막 그런 진심으로밖에 얘기 못하는 사람들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막 헤어 디자이너가 팩 바르면서 이거 사실 시간 때우려고 바르는 거예요. 이런 인스타 있잖아요. 미쳤어요. 내 고객들이 그거 봐요. 진짜. 네. 네. 이거 그냥 와 고객님 불편하진 않으세요? 이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말이에요. 이런 거 인스타에 올리더라고요. 생각을 그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이거는 진짜 생각이 없는 거야. 왜냐면 고객이 봤을 때 막 팩을 바르는데 이거 사실 시간대 바빠서 시간 때우려고 바르는 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기분 좋겠어. 그럼 내 고객이 그걸 보는 순간 아 그럼 여태까지 나한테 발랐던 모든 팩이 다 시간 때우려고 바른 거구나. 이렇게 되겠지. 저는 앞으로 제가 미용을 하면서 SNS하고 마케팅을 하면서 두 가지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미용인 비하는 절대 안 할 거예요. 나의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고객 비하 안 할 거예요. 이거 두 가지만 안 해도 또 약간 SNS는 약간 그 퍼거슨이 한 말 뭐죠 그게? 인생이 사치단가? SNS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비스는 뭐예요? 결국에는 서비스. 어떤 게 서비스를 잘한다는 거예요? 고객 만족. 그럼 고객 만족의 기준은 뭐예요? 미용실에 왔을 때 고객 만족의 기준 뭐예요? 이거 모르면 새해 목표 잡는데 불편함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니까.
고객 만족의 기준이 뭐예요? 불편한 걸 편하게 주는. 그거는 뭘 통해서 만들어져요? 디자인? 봐봐, 이게 여러분들 이게 본질 찾기예요. 제가 이제 본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본질 찾기예요. 자, 보세요. 서비스, CS. 우리 미용하는 사람이고 커스터마 서비스가 중요한 거 아는데 아무도 설명 못 하잖아. 여기서 아무도 설명 못 하잖아. 그러니까 고객 만족이 안 일어나겠지. 왜? 서비스가 고객 만족이라면서요. 네. 그럼 고객 만족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수단은 뭐예요? 우리가? 뭘 통해서 고객 만족을 줘요? 머리 맞죠? 기술, 머리 잘해야죠.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객이 불편한 거 해소. 그럼 불편한 거 해소해 주려면 뭐 잘해야 돼요? 상담 잘해야죠. 상담.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난 이 사람한테 머리하고 싶어라는 느낌이 들고 싶으면 뭐 잘해야 될까요? 제안 잘해야죠. 그래서 기술 상담 제안이 미용업계에 저는 3대 커스터미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헤어 디자이너인데 내년에 성장하고 싶으면 불편함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시그니처 디자인이 있어야 되고 고객한테 상담을 해주는 구체적인 룰.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는 롤이 있어야 상담인 거예요. 그럼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상담해 주는 롤이 없으면 나는 상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상담이 아니야. 뭐 하러 오셨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오, 사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상담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이 사진을 왜 골랐어요, 고객님? 왜 why부터 시작해야지.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 상담의 중요한 요소는 why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럼 고객님이 막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why 다음에 넘어가는 건 뭐예요? 아니죠, what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 상담했어. 이거 왜 사진 왜 들고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사진 딱 갖고 왔는데 이거 커트만으로 될 수도 있고 퍼머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염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what이에요. why, what.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요? how. how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줄 거야. 이게 why, what, how가 없는 상담은 상담이 아니에요. 이거 사진 왜 들고 오셨어요? 아, 저는 이런 느낌이 좋아서 좋아요. 아, 그럼 고객님 염색을 하셔야 돼요. 커트랑. 그러면 제가 염색과 커트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게 상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정해요? 상담으로 가격을 정하죠. 네. 그리고 뭘 정해요? 시간을 정해요. 상담으로. 시간은 상담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아시잖아요?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시간은 여유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러면 결국에 시간을 정하는 건 나한테 뭐예요? 네, 마이너스. 어드밴테이지를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줄 수 있는. 되게 안 좋은 뭔가 이렇게 구속구 같은 걸 하나 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why, what, how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만족도의 기대치 설정이 상담의 중요 포인트예요. why, what, how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고객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하죠. 만족도의 설정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카이정이어가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래서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저희 매장은 되게 특이한 게 펌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펌 가격을 테크닉으로 정해요? 디자인으로 정해요? 디자인으로 정해요, 저희 매장. 저희는 볼륨 매직 세팅 이런 테크닉으로 펌을 안 정해요. 허쉬 펌을 얼마 해준다? 테슬 펌은 얼마 해준다? 중단발 레이어들을 얼마 해준다? 예를 들어서 남자 댄디 펌을 얼마 해준다? 이렇게 디자인으로 펌을 팔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가격은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객단가로. 근데 테크닉을 얹어서 가격을 정할 업세이즈를 하려고 그러면 기대치가 떨어져요. 그럼 고객이 왔을 때 예를 들어 테슬 컷을 25만원에 예를 들어 하겠다. 테슬 펌을 25만원에 하겠다. 라고 하면 고객의 기대치가 높아야 낮아요? 25만원. 높죠. 15만원 해준다. 기대치가 높아야 낮아요? 낮죠. 그럼 15만원 해줄 때 why, what, how를 통해서 고객님은 15만원에 시술하지만 25만원 정도의 펌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상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내가 이상하게 싸게 파는 디자이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한테 설정해줘야 되는 가장 큰 임팩트는 뭐냐면 기대치. 고객님은 15만원의 펌을 할 건데
실제로 받는 결과도의 완성도는 20만 원이 될 거다. 이걸 해줘야죠. 그럼 그 다음에 기술. 기술로 들어갔을 때 기술에서 커스터머 서비스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실현 가능한가? 이거의 기준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돼요. 실현 가능한가? 기술. 딱 봤을 때 머릿수 별로 없고 약간 탈모가 심해. 근데 아이비리그 컷을 하러 온대. 하고 싶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막 나는 디자이너로서 막 열정적으로 해주고 싶어. 그러면 고객님이 아이비리그 컷 사진 딱 들고 왔는데 해드릴게요 하고 해줘. 그러면 실제로 그 스타일 나와야 되나요? 안 나오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디자이너.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스타일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디자이너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못하면 고객 서비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서비스 이제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첫 번째는 why, what, how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내 커트의 내 가격의 기준을 만들어준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기술적 실현을 통해서 제 가이드라인 그거예요. 80% 언더로 떨어지는 것들은 해주지 않는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딱 우리 보면 느낌 와요, 안 와요? 나오죠. 고객님들이 왔는데 음색 고객님이 오셨는데 톤업 고객님이 오셨는데 톤 다운을 했었대, 1년 전에. 그럼 결과치가 몇 프로로 예상돼요? 그냥 1레벨로 했었대. 1레벨. 네. 블루블랙을 했었대요. 0이죠. 그러면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주죠. 근데 해주는 사람들 보면 딱 한 부류다. 아니. 신입 디자이너들. 몰라.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 경험이 없으니까.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 진짜 안 돼요. 근데 프로들은 거절해요. 고객님 이거는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스타일입니다. 안 됩니다. 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만족 주고 싶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내렸을 때, 나 말고 카이정의 열정 말고 전문가 카이정의 계산으로 때렸을 때 80% 이상의 기술 구현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해주지 않는 게 서비스 만족이에요. 저는 미니멈을 80%로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안. 제안했을 때 이게 기대치를 설정하는 부분이 상담이고 제안은 재방문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왜 커스터머 서비스에 재방문이 필요할까요? 일회성 고객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고객도 싫어요, 그거는. 나는 이 미용실에 일회성 고객으로 남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고객의 니즈가 아니에요. 고객의 니즈가 뭐예요? 정착하는 거. 좋은 디자이너들한테 정착하는 게 고객의 니즈잖아요. 그럼 제안을 안 하면 고객은 정착을 못해요. 만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안은 뭐예요? 내가 이 고객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다라는 그 제안점. 그걸 주는 거죠. 보면 대부분 다 머리 잘해주고 거기서 끝나요. 디자이너들. 펌했다. 잘 나왔다. 만족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다.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되게 신기하게도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노트북 애플 쓰고 있고 핸드폰 아이폰 쓰고 있고 그리고 TV 삼성 쓰고 있고 보면 다 이런 브랜드들 것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걸 쓰면서 내가 고객으로서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와 제품의 품질과 그 얘네들이 제품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고객으로서 고려하는 건 뭐예요? 신제품이 계속 나온다. 좋은 신제품이 나온다. 이거를 또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신년에는 고객들한테 그걸 제안을 해야 돼요. 어떤 거? 나에게는 신제품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 내년 봄 되면 무슨 스타일이 유행할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이 뭐예요? 블루메지? 기준 한번 볼게요. 롱, 미디움, 숏 중에 뭐가 제일 인기 많을까? 여자 머리. 미디움이에요. 지금 미디움이 족보적이야. 그럼 내년에도 미디움이 유행할까요? 그건 모르지, 우리는. 그건 모르지. 그러면은 우리는 뭘 기대치를 제한으로 설정해 줄 수 있어? 어떻게 기대치를 제한으로 설정해 줄 수 있어요? 모르잖아. 유행이 어떻게 갈지 우린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고객한테 제한을 해줘서 다음에 기대치를 올릴 수 있냐고요. 다음에도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과 가치가 있다면 난 이걸 해줄 자신이 있다. 이거지. 너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난 해줄 자신이 있다. 그럼 고객이 갔을 갈 때 마지막에 나가야 되는 멘트는 영수증 리뷰 써주세요. 리뷰 써주세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다음에도 오시면 만족을 나는 줄 수 있다. 이게 고객에게 있어서 제안인 거야.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최신의 스타일을 제안하는 게 제안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스타그램을 한다, 블로그를 한다, 그럼 고객이 모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을 왜 해요? 고객에게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고객에게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을 하고 싶다면 그냥 인스타 하지 마세요. 왜냐면 결국에 그 인스타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고객이잖아요. 그게 되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고객들이 나의 인스타를 보고 나의 블로그를 보고 이걸 통해서 만족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인스타를 하시면 유명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싶어서 나 잘나고 싶어서 인스타를 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인스타랑 블로그를 했을 때 얼만큼 예쁜 모델을 구해서 예쁜 스타일을 작업해서 예쁘게 올리는지 이거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근데 이걸 누가 봐야 돼요? 내 고객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리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고객한테 제안해야죠. 어떻게? 새로운 스타일과 고객에 대한 뭐? 고객에 대한 스타일은 제 거 블로그 보시면 된다. 인스타 보면 된다. 거기에 다 올라오니까 고객 만족을 드릴 수 있으니까 만족 자신 있으니까 만족하러 오시고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이나 새로운 나의 스타일들은 내 블로그나 인스타에 업데이트 되니까 블로그 꼭 봐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이것만 놓고도 CS 뭐 고객 파마 말고 열차에 들어가고 있을 때 고객님 핸드폰 줘보세요. 이거 제 블로그인데 이웃 해주세요. 이거 제 인스타인데 마팔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렇게 하는 디자인은 있어요? 없어요? 매장에서 본 적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제가 강의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카이정 유튜브 꼭 봐라. 유튜브에 이 내용 나온다. 인스타에 이거 정리해서 올려놨다. 왜 얘기해요? 팔로우 해달라고. 그럼 마찬가지로 고객님이 혹시라도 원하는 스타일 찾고 싶으면 내 거 인스타 봐라. 이렇게 해야죠. 그럼 인스타랑 블로그 안 하면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누가 내가 안 하는데 알아주길 바라면 그건 또 될 수 없거든. 그럼 결국에 서비스는 기술, 제안, 그 다음에 상담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인물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아까 얘기했던 거. 그냥 매력. 이런 것들 다.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는 되게 복합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23년도에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열심히는 당연한 거고 노력은 뭐라 그랬어요?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는 거. 그럼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고객의 불편을 해소될 수 있을 수 있는 시그니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거 만들어 놓고 1년, 2년, 3년, 4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4개월에 한 개씩 만들어야 돼요. 아니 단발 잘하는 사람이 중단발 잘하면 안 돼요? 중단발 잘하는 사람이 롱 잘하면 안 돼요? 아니잖아. 다 잘해도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단발 잘하는 사람이 지금은 너무 좋지. 지금 단발이 유행이니까. 근데 갑자기 롱이 유행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파카로 타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아니 경력이라는 게 괜히 있나? 뭐 우리가 무슨 지금 뭐 조선시대에 뭐 명장을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네. 아이유도 연기하고 노래하고 MC 보고 유튜브하고 다 하는데 연예인 중에 연기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새? 세상이 바뀌었어요. 연기만 잘해서 성공하는 연예인이 없듯 미용에서 특정한 한 분야만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없어요.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4개월에 한 번씩 최소 1년에 3번 정도는 리마인드 해줘야 돼요. 리마인드 해줘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뒤로 쭉쭉 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모션 이런 거 장기화된 성장을 이루는 게 경영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됐다, 됐나 약간 요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네, 제일 쉬운 게 고객 200명 쌓을 때예요.
고객 200명 쌓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고객한테 잘해주고 집중하고 최선만 다해도 200명을 쌓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시그니처 만들고 객단가 올리고 프로모션 만들고 그거를 1년에 세 사이클 완벽하게 돌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매출이 어느 정도나 올라갈까요? 예상이 안 돼. 세 사이클이 돌아갔다는 게 뭐예요? 3, 6, 9가 됐다는 거잖아요. 3, 6, 9. 3, 6, 9. 3배에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3배 성장. 그러면 결국에는 성장했다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다가 아니라 그 목표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럼 내년도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보고 가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서 이제 마케팅적인 거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모든 것들, 세일즈와 브랜딩을 통해서 내가 계획하고 기획했던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알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기술과 스타일과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너무 나 혼자서만 알고 있는 경향이 너무 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떤 디자이너가 될 건지, 어떤 시그니처를 만들 건지, 어떤 고객을 타겟팅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그냥 모든 정보는 다 구축해야 돼. 어디에? 온라인에.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온라인은 상권에 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구축해 놓은 온라인이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지역 상권이라는 거를 없애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재밌는 거를 경험한 게 그거예요. 제가 매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고객님들이 목포에서도 오고 막 제주도에서도 오고 막 강남에서도 오고 잠실에서도 오고, 제가 홍대에서 일하는데 타 지역에서 막 넘어와요. 그럼 고객님한테 물어봐요. 근데 저한테 도대체 제주도에서 왜 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자기 딸 친구가 여기서 머리 하는데 원장님이 머리를 제일 잘한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제주도에서 원래 서울 갔을 때 꼭 카이성 원장한테 머리를 받아보라 그랬다. 그럼 지역 상권이 무너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무너진 거. 그러니까 뭐 우리 지역이 별로다, 뭐 손님이 없다 이 지역, 이런 건 다 제가 봤을 때 현대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은 충분히 이동할 수 있고 손님은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진짜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지 않으면 다 모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예외라고 칠게요. 강원도 산에, 산 속에 있으면 막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네 세상과 다른 막 초 앞바다에 막 절벽 위에 있는 미용실이면 제가 인정할게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국에 쌓을 수 있는 고객 200명인데 200명의 고객을 못 쌓는 상권이면 모르겠는데, 쌓는 상권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구축하고 상권을 만들수록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이런 상권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까라고 생각했을 때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23년도에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집. 어떻게 손님 모을 건데. 자, 인스타,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뭐 카카오 헤어 이런 거 다 다양한 게 많이 있는데 뭐가 고객들이 제일 많이 볼까요? 네이버 많이 보겠죠. 네이버 제일 많이 봐요. 그럼 네이버를 제일 많이 본다고 했을 때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엠페이를 많이 결제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뷰를 많이 받으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객을 모집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고객을 모집하는 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엠페이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리뷰를 많이 받으면 된다. 그럼 모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초집중, 올해 초집중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 카이정이나 석유점이 그 1년 동안 리뷰를 3,500개 정도 받았거든요. 3,500개 넘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꼴로 리뷰를 쓴 걸까요? 3,500개가 달려요. 1년 365일이니까 10개 정도씩 쌓였다고 쳐요. 그러면 리뷰가 지금 2년 영업하면서 한 8,000개 정도 쌓였거든요. 리뷰가 8,000개 정도 쌓였으면 홍대에서 몇 번째 순위 정도 될까요? 리뷰를 많이 받은 매장으로 2년 동안 8,000개. 그러면 8,000개면 홍대에서 몇 번째 안에 될까요? 리뷰를 많이 받은 매장 순으로. 홍대에는 참고로
2년차, 3년차 매장만 있는 게 아니라 5년차, 10년차, 15년차, 20년차 매장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몇 번째 순위 안에 들까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8,000개면. 다섯 손가락. 어머! 주의가, 우리 주의가 안 되나 봐. 네. 이런 거 시키지. 사람 봐가면서 시켜. 옆에 오빠한테 부탁해야지. 네. 네. 봐봐요. 아니, 그러면 리뷰 8,000개면 홍대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리뷰 8,000개를 쌓는면 2년차 디자이너들이 리뷰는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 될까요? 1,000개. 1,000개예요. 그럼 1년에 리뷰 몇 개일까요? 500개. 1년에 리뷰 500개만 돼도 해당 상권에서 몇 번째 디자이너? 상위 1% 안에 들 수 있어요. 제 생각은 1년에 리뷰 500개면 상위 1% 디자이너 안에 들 수 있어요. 해당 상권에서. 그럼 뭐 강남이라고 쳐봤자 더 대단하진 않겠지. 뭐 강남이 대단해도 대단한 건 맞지만 아 대단하다. 강남은 대단하지만 그래도 한 뭐 1,000개 1년에 1,000개 정도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그럼 1년에 리뷰 1,000개 받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객을 모집하고 싶다면 내가 확실하게 컨셉을 잡아야 돼요. 나의 고객을 어디서 모을 건지. 자, 인스타나 블로그는 확실할까요? 불확실할까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왜?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게 미용실이에요? 아니면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고객은 미용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디자이너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저는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객은 미용실을 소비하고 싶어하지 스타일을 소비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머리를 예약하고 갈 때 미용실에 예약해요? 디자이너한테 예약해요? 미용실에 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요? 적어요? 미용실에 예약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디자이너한테 예약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디자이너. 응? 미용실이건 디자이너건 둘 다 막 예약을 하죠. 그럼 여기에서 이건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내가 머리가 망해서 컴플레인을 걸면 매장에 걸어요? 아니면 디자이너한테 걸어요? 매장. 매장에 걸죠. 매장에 걸어요. 컴플레인 거는 고객들 특징은 디자이너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컴플레인을 내가 디자이너한테 건다? 라고 하면 그 고객님은 잘 모르는 거예요. 현대 사회의 생리를. 디자이너한테 걸면 컴플레인 해결이 확실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죠. 매장에 걸면 컴플레인 해결 확률이 올라갈까요? 줄어들까요?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명품을 사러 갈 때 백화점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명품을 사기 위해 그곳에 가는 거예요? 명품을 사기 위해 그곳에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품을 샀을 때 컴플레인을 걸면 매장에 걸어요? 백화점에 걸어요? 매장에 걸면 안 된다고요. 백화점에 걸어야 된다고요. 그걸 잘 몰라요. 현대사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용은 스타일로 할 수 있고 이용은 디자이너한테 할 수 있는데 문제의 해결은 그 더 큰 단위로 해결을 해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뭐 샤넬에서 샤넬백을 샀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러면 매장에 얘기해서 이거 샤넬백 샀는데 이상해요 라고 얘기하면 귀똥도 안 들어요. 매장에선. 우린 문제 없는데 이럴 수도 있어. 그럼 백화점에 얘기하면 백화점에서 조사를 하겠지. 그럼 매장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인식이 강해질까요? 적어질까요? 강해지죠. 그럼 고객에게 있어서는 미용실과 디자이너는 떼놓을 수 있는 관계일까요? 없는 관계일까요? 없어요. 똑같아요. 고객 입장에서. 그러면 똑같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고객의 입장에서 매장도 찾을 수 있고 디자이너도 찾을 수 있다면 네이버를 쓸까요? 인스타를 쓸까요? 네이버를 더 많이 쓰겠죠.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면 예약과 모든 것들이 더 편하니까. 그럼 확실한 건 네이버예요. 확실한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요새 밥 먹을 때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하지 매장에 전화해서 주문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해결을 못하니까. 매장에 전화해도 배달 못 해준다 그래요. 네. 라이더 먹고 라이더랑 이런 거 문제 있으니까 배달의 민족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현대사회에 이미 플랫폼이 다 정착을 했으니까 결국엔 모집은 플랫폼에서 하겠죠. 그럼 플랫폼에서 어떻게 우위를 점할 건데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우위를 점할 건지. 그럼 플랫폼에서 우위를 정하는 건 어떻게 결정돼요? 첫 번째, 리뷰를 많이 받는다. 자, 달린 숫자에 대해서 임팩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별점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그래서 리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요새. 옛날엔 별점이 있었거든, 네이버에. 근데 지금 별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고객 만족의 기준을 고객은 무엇으로 판단해요? 리뷰로 판단해요. 그러면 리뷰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성장 속도가 빠른 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모집이 더 수월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네이버 프로필의 정보를 잘 쓰면 모집이 잘 돼요. 그럼 네이버 프로필의 정보를 잘 쓴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뭐 카이정 밑에 달려있는 네이버 프로필, 그걸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만큼 임팩트 있게 쓰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 우리도 밥집 고를 때 고르잖아요. 뭘 골라요? 브랜드를 고르고 메뉴를 고르고 하잖아요. 그럼 메뉴 고르고 브랜드 고를 때 브랜드는 어떻게 골라요? 가장 위에 있는 거. 메뉴는 어떻게 골라요? 그 매장에서 가장 추천하는 거. 추천 아니면 고객 주문 많음 이렇게 딱 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객들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선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만큼 모집을 했을 때 다른 디자이너에 대비해서 차별화를 줄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차별화 주는 프로필의 문구는 어떤 거예요? 차별화 줄 수 있는 프로필의 문구,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그니처. 어떤 불편함을 제거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보는 거죠. 그럼 수용, 가격. 가격 매출 같은 경우는 아까 369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격 수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가격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싶은 게 아니라 특정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수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특정한 가격으로 수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이버의 메뉴에서 뭘 두고 뭘 빼면 돼요? 내가 형성하고 싶은 가격을 두고 빼고 싶은 걸 빼세요. 그러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매장에서 일반 펌, 열펌, 볼륨 매직 이런 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순서대로 나열이 쭉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뭘 가장 많이 눈에 볼까요? 맨 위에 있는 거, 맨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어떤 거? 가장 임팩트가 강한 거. 그럼 그런 거 우리가 세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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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어요. 어떻게? 내가 형성하고 싶은 가격대에 있는 펌을 가장 상단 노출, 가장 앞쪽 노출, 가장 이벤트로 노출. 그러면 그 가격대로 형성돼요. 근데 순서대로 나열해서 두면 고객들이 그런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뭐 예약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거나 예약하고 왔다. 그러면 내가 지금 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새해에는 내가 만들고 싶은 시그니처에 따라서 메뉴도 계속해서 바뀌어야죠. 작년의 메뉴와 올해의 메뉴가 똑같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유지할 건데, 이런 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뭐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벤트. 신년 이벤트, 새해 이벤트. 1월에는 새해 맞이를 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신년 이벤트로 봤을 때 새해 맞이 붙어 있으면 좋은 이벤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다 똑같은 이벤트니까 안 돼요? 아니죠. 이벤트가 똑같다고 문제인 게 아니라 내용이 똑같으니까 문제인 거지. 뭘 깎아줄 건데가 중요한 거죠, 고객 입장에서. 고객은 이벤트 좋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헬스장 등록할 때 신년에 제일 많이 등록하잖아요. 왜? 신년 이벤트 하니까. 근데 뭘 깎아주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뭘 깎아줄 건지 잘 정하시면 돼요.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얼만큼 고객한테 필요한 걸 깎아줄 건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유지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걸 깎아준다는 건 그만큼 고객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매출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딱 1년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면 되겠네요. 그런 걸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수능 할인 이벤트 이런 거. 여름에는 뭐 하면 돼요?
여름 휴가 이벤트. 네, 이런 거. 그 또 뭐가 있어요? 봄맞이. 봄맞이 염색. 네. 그럼 그거는 고객한테 얼마나 필요한 걸 깎아주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고객한테 필요한 거는 어떤 걸까요? 다 넣어서 깎아준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필요한 것만 딱 깎아주는 그런 이벤트. 그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럼 모집을 네이버에서 했을 때 고객들의 리뷰를 많이 쌓고 네이버 페이 많이 해서 고객 시야에 보이는 카운팅의 숫자를 올려놓고 프로필을 임팩트 있게 쓰고 그 다음에 매출 수용하고 싶은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가장 상단에 노출시키고 그리고 분기별로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잘 설정하면 되겠죠. 이게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프로모션은 매달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프로모션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는 굴려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거? 연간 1년 내내 할 거. 두 번째는 어떤 거? 반분기 할 거. 세 번째 어떤 거? 한 달만 한 거 세 개를 동시에 돌려야 돼요. 동시에. 그래야 객단가가 완성돼요. 그래야. 왜냐면 객단가라는 게 높은 거와 낮은 거의 평균 가격이잖아요. 평균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높은 것도 낮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만큼 유지관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집에 필요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컨텐츠의 핵심, 각본과 컨셉, 세부정보, 프로모션, 노출 목적 이런 거, 방문주기의 각본 이런 거 중요한데 여러분들 프로모션이 안 팔리는 이유 하나만 딱 설명해 드릴게요. 매력이 없어서 그래요. 자, 프로모션 구성할 때 이거는 써줘야 돼.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모션을 구성할 때는 타이틀이 진짜 중요해요. 타이틀. 타이틀. 타이틀 뭐예요? 타이틀 뭐예요? 타이틀이 뭐가 돼야 돼요? 타이틀 스타일이 돼야 돼요, 무조건. 타이틀은 스타일. 프로모션 구성할 때 스타일. 새해 프로모션 짜시면 타이틀 할 때 스타일로 정하세요. 뭐? 약간 예를 들어서 스타일이 없는 건 뭐예요? 열펌 프로모션. 볼륨 매직 프로모션. 이런 건 안 돼. 스타일. 단발, 시컬, 펌 프로모션. 이렇게. 고객이 봤을 때 스타일로 들어오는. 고객이 펌을 정할 때, 염색을 정할 때, 예를 들어 뭐, 세팅할 거야, 볼륨 매직 할 거야, 디지털 펌 할 거야. 이런 건 디자이너 생각이고, 고객의 기준에서 스타일로 정해요. 그러면 고객이 선택할 때도 스타일로 정하겠죠. 그럼 스타일로 프로모션 타이틀 정하고,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 해주는데? 뭐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커트, 펌, 클리닉.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소요 시간. 2시간 반. 세 번째는 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가격. 정가로 표시해야 돼요, 무조건. 원래 이 가격 20만원, 8만원인데 이게 22만원이다. 이렇게 프로모션 돼야죠.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 프로모션이라 그랬어요? 나쁜 프로모션이라 그랬어요? 나쁜 프로모션. 왜? 매력이 없어요. 안 하고 싶잖아, 딱 봐도. 냄새가 나잖아요, 벌써. 무슨 냄새가 나요? 약간 나는 장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뭐가 빠지면 좋을까? 클리닉. 이거 필수니까. 그럼 고객의 입장에서 뭐가 빠지면 좋을까? 원래 얼만데? 펌이 얼만데? 얼마로 할인해준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고객이 필요한 프로모션 하나 더 있어요. 뭐? 선택 가능. 뭘 선택 가능? 옵션. 뭘 선택 가능? 만일 펌제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펌제 업그레이드에 대한 매뉴얼. 뿌리펌을 하고 싶다면 뿌리펌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뭐? 클리닉을 하고 싶다면 클리닉에 대한 매뉴얼.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이게 프로모션의 기본 구성이에요. 왜? 내가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면 또 안 해요.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선택할 수 있으면 안 해요.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딱 좋죠. 근데 여기서 끝나. 왜 여기서 끝날까요? 그
고객층이 뭘 원하는지 모르면 여기서 끝나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 팩트. 지금 이거에 따라서 또 바뀌어요. 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설명이 필요해요. 왜 이걸 내가 하는지. 네. 이거 왜 할까요? 예를 들어 단발 시컬 펌, 커트 펌, 소요시간 2시간 반, 원래 20만원인데 가격은 15만원, 20% 할인. 그리고 옵션은 뿌리 매직하면 예를 들어서 뭐 뿌리 펌 하면 5만원 추가, 펌제 업그레이드 하면 5만원 추가, 뭐 클리닉 하면 5만원 추가. 그러니까 최대 금액은 30만원까지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거 왜 할까요? 이런 프로모션. 깔끔하게? 아니죠. 나를 경험해봐라? 아니죠. 고객은 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이 설명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설명 붙일 때는 내가 이걸 왜 파는지 붙이는 게 아니라 네가 이걸 왜 사야 되는지 붙여야 되지. 예뻐지려고? 네. 얼굴이 작아. 얼굴이 작아 보이려고? 맞아. 그런 거 붙이면 돼요. 얼굴이 작아 보이는 단발 펌을 원하는 고객님을 위한 펌 프로모션.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없으니까 스타일로 봤을 때 임팩트 차이를 못 주는 거예요. 임팩트 차이. 근데 그게 있으면 고객은 얼굴 작아 보이네, 단발 펌이네, 매력 있네, 구매하겠네, 이런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기차도 테슬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 다 있잖아요. 근데 왜 꼭 테슬라 사야 돼요?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때문에. 근데 테슬라가 자율주행 안 된대. 그럼 전기차 왜 사요? 이유가 없잖아요. 삼성이랑 아이폰 중에, 갤럭시랑 아이폰 중에 나 갤럭시 꼭 사야 돼. 그럼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통화 중 녹음. 삼성페이. 근데 삼성폰인데 삼성페이랑 통화 중 녹음 안 되는 모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저가 모델들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객들이 엄청 컴플레인 많이 걸어요. 이거 왜 제대로 고지 안 했냐. 그러니까 이런 프로모션은 실제로 짰을 때 목적성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고객 컴플레인으로 이어지기 딱 좋은 거죠. 네. 그랬을 때 뭐라고요? 가격은 실제 15만원이 아니라 어떻게 고객 입장에서는 25만원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프로모션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네이버 플레이스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키워드 설정 잘 하시고 핵심 공격의 목표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자, 요새 네이버 플레이스 어떻게 세팅되는지 아시죠? 네. 마이 스타일에 보면 롱, 미디움, 숏 이렇게 돼 있으시죠? 뭐를 팔 건지를 정확하게 세팅하셔야 돼요. 뭐를 팔 건지 정확하게 세팅하셔야 되고, 요새 이게 네이버 리뷰가 또 좀 바뀌어서 다 노출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롱에서 노출됐던 사람이 미디움에서도 노출되고 이렇게 복수 노출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도 이제 한 카테고리고만 파는 것도 그게 좋은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네이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엔 MPA 결제를 많이 해서 해당 인기 스타일을 공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경쟁자의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 딱 봤을 때 MPA 결제가 막 건수가 500건이 넘어가고 리뷰가 200개가 넘게 쌓여있어. 그럼 내가 지금 스타트를 해야 되는 입장이야. 그럼 이 카테고리 먹기가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은 계속 노력할 거니까. 내가 후발주자로서 노력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 매장에선 한 명 올라갈 수 있고 상위 노출은 그 사람 한 명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매장으로 봐야지. 우리 매장으로. 우리 매장. 경쟁자가 타 매장이 아니라 우리 매장. 우리 매장에서 단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럼 나도 상위 노출 될 수 있는 게 MPA예요. 그럼 우리 매장의 경쟁자가 누군지 파악하는 거. 그래서 컨셉 겹치지 않게 너무 강한 경우 피해가면서 우리 매장에서 정말 우리 원장님이 이걸 너무 잘해. 고객도 많아. 나랑 똑같이 스타트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하이 퍼포머가 하는 건 피해가는 게 좋아요. 요새는. 똑같은 컨텐츠로 성공하려고 그러면 성장이 너무 더뎌.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마케팅에 있어서는 인스타 블로그도 되게 중요한데 어쨌거나 경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신년에는 살롱에서 어느 공간에서 경쟁해야 되는지 그거를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신년에 들어가서 보세요. 내 매장에 들어왔을 때 프로필 문구를 봤을 때 내가 고객이라면 이거 클릭하겠다 그거 클릭해요. 고객도.
그러면 내가 끊임없이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다른 선생님들보다 임팩트 있는 문구 한 글자를 쓸 수 있을까?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프로모션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합리적으로 갈 수 있을 건가? 그러면 우리 매장은 또 보면 안 돼. 주변에 있는 매장 다 봐야 돼요. 계속 경쟁해서 확실하게 내가 있는 공간 안에서는 내가 가장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죠. 그럼 결국에는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년 23년에 성장하고 싶고 잘 되시고 싶으시면요. 60분. 미용의 매출은요. 1시간 단위로 계산하셔야 돼요. 1시간 단위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매장에서 근무할 때 10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근무해요? 8시까지 근무하죠. 아, 미안해. 난 11시까지 근무해서. 네. 그럼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10시간. 10시간. 그럼 10시간에 얼마 정도씩 벌어야 매출 1000만 원이 가능할까요? 월 매출 1000만 원 하려면 하루에 10시간에 1시간에 얼마씩 벌어야 될까요? 10만 원. 응? 10만 원? 1시간에 10만 원이면 100만 원? 하루에 100만 원? 20일이면 2000만 원. 그러면 5만 원. 1시간에 5만 원이거든요. 매출 1000만 원 하기 힘든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1시간에 5만 원씩 벌어야 돼요. 1시간에 5만 원씩. 그럼 1시간에 5만 원씩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시간에 5만 원씩 버세요. 그럼 돼요. 1시간에 한 타임에 한 고객한테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벌 생각 하지 마시고 고객을 잘 배치해서 1시간에 5만 원씩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만약 예를 들어 커트비가 2만 5천 원이면 1시간에 5만 원 버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커트 고객 두 명씩만 받으면 돼, 1시간에. 그럼 내가 1시간에 커트 한 명씩 받으면 안 되는 거네. 매출 500밖에 못 하는 거네.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1시간에 커트 고객 두 명 채울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서 가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을 성장시키면서 제가 얻은 답은 뭐냐면 욕심이 결과보다 너무 커요. 너무 커. 다 성장은 단계가 있고 매출은 단계가 있고 고객수 200명 모으고 객단가 3만원에서 6만원, 9만원 점핑되면서 매출은 2천, 3천, 4천원 넘어가는데 딱 발령받자마자 신입 디자이너가 두세 달 만에 매출 1000만원씩 하고 싶어 하니까 말이 안 되지. 너무 잘하는 사람만은 이런 시대에 무슨 매출 1000만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 3개월 안에 매출 1000만 원 만들어줄 수 있다. 저는 다 사기꾼이라고 봐요. 진짜 진심으로. 3개월 안에 고객수 200명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진심으로. 그건 돼요. 그건 돼요. 3개월 안에 고객수 200명 가능하거든요. 근데 3개월 안에 매출 1000만 원 만들어준다. 뭐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원장님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돼요? 디자이너라는 상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나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만들어줄 수 있겠어? 근데 1년 노력하면 매출 1000만 원? 이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거 못하면 미용 때려쳐야 돼요. 진짜. 진심이에요. 23년도에 전 실매출 얘기하는 거예요. 실매출 1000만 원을 못 만든다 그럼 진짜 미용 그만둬도 돼요. 왜냐면 안 맞는 거야. 진짜 오늘 얘기한 이 얘기만 듣고 해도 1000만 원은 무조건 돼. 전 1000만 원은 달성 못 해본 적은 없어요. 여태까지. 1년 동안 제 말대로 노력해서 갔는데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분당 이 60분, 1시간에 내가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내야지 하는지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왜냐면 돈은, 만약 매출은 우리가 목표로 한다면 1시간에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네. 실매출이 부가세 이런 거 안 뗀 거예요? 아니요. 그냥 실매출. 부가세 떼기 전에 그냥 딱 그 포스에 찍히는 매출 1000만 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게 사실 한 사이클만 돌아가도 고객수 200명에 한 사이클만 돌아가도 매출 얼마예요? 120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이클, 1년 동안 한 사이클을 못 돌렸다는 건 노력을 안 했다는 거지. 노력을 했으면 한 사이클 돌아요, 무조건.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파트로 이제 와요. 아, 힘내세요. 다 왔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뭐 3개월 만에 매출 1,000만 원 만들어준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고객수 200명은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럼 고객수 200명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전제는 브랜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만족을 준다. 고객에게 어떻게? 고객에게 만족을 줘서 재방문을 시키고 소개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열정이 있다는 전제에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머리만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돼야 돼. 그러면 이 전제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공식은 뭐냐면 방문 주기를 잘 짜면 3개월에 고객 수 200명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진짜. 근데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자, 롱, 미디움, 숏. 이게 방문 주기예요. 자, 롱 머리 커트하면 고객 몇 개월에 한 번씩 와요? 3개월. 평균 3개월. 미디움은요? 두 달. 숏은요? 한 달. 자, 펌하면 롱 얼마 만에 있다고 해요? 6개월. 미디움? 3개월. 숏? 두 달. 두 달? 맥 좀 길게 잡아도 두 달? 자, 염색. 얼마 만에 한 번씩 볼까요? 했어, 염색을. 염색은? 두 가지로 골라요. 8레벨 이상. 8레벨 이하. 이게 중요해요. 염색은. 염색은 8레벨 이상 가냐, 8레벨 언더로 가냐가 제일 중요해요. 톤 다운 고객들이 재방문할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적죠. 톤업 고객 재방문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8레벨 이상 되는 고객은 한 달에 한 번, 미디움도 한 달에 한 번, 숏도 한 달에 한 번 뿌염하러 와야 돼. 근데 톤 다운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물음표예요.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몰라. 나도 몰라 언제 올지. 진짜예요. 그럼 이게 방문 주기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디자이너가. 이거를. 자, 그럼 볼게요. 고객 수 200명을 기준으로 공식을 짜봅시다. 자, 방문 주기 3개월이고 고객수가 월 고객수 200명 달성을 하려면 총 고객이 몇 명이 돼야 한 달에 200명씩 올까요? 600명. 600명. 총 고객수 600명 되면, 그러니까 고정 고객이에요, 이거는. 나한테 오는 고정 고객이 600명이 돼야 한 달에 200명이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롱은 고객 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오래 걸려요. 미디움은요? 400명. 숏은요? 200명. 그럼 누가 제일 빨라요? 숏. 그럼 누가 제일 고객 쌓기 편해요? 숏. 그럼 숏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트를 잘하면 되죠. 그럼 신입 디자이너가 숏컷으로 성공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니요? 쉬워요. 진짜요. 인턴 때부터 숏컷 목숨 걸고 공부해서 하면 웬만한 2, 3년차 디자이너보다 잘해요. 저희 매장에 그런 애 있잖아요. 그 상수점의 정현이. 단발 숏컷 갖고 신입 6개월 차인데 매출 2,000씩 해요. 단발 숏 갖고. 네. 방문 주기 제일 짧아서 매출 하락도 없어요. 근데 인턴 때부터 숏컷 단발에 자신 있었어요. 왜? 메인 선생님이 단발 숏컷을, 단발을 잘하는, 숏컷은 아니고 단발을 잘하는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기획돼서 디자이너 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그럼 보세요. 펌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죠. 펌 했을 때 월 누적 펌 고객 수 200명 되고 싶으면 롱으로 했을 때 고객 몇 명 필요해요? 1200명. 그러니까 이제 신입 디자이너들이 롱 레이어드 에스컬 펌 요딴 거 프로모션에서 집중하면 고객 1200명 쌓아야지 나는 바쁜 디자이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롱 레이어드에서 손님이 많은데 나는 손님이 없어. 그 이유는 뭐겠어요? 나는 10년 동안 쌓은 거고 1개월 쌓아서 두 달 쌓아서 세 달 쌓아서 고객이 돌아오기 전에 난 뭘 해요? 퇴사를 하죠. 진짜? 난 퇴사를 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매출을 올리고 싶은 디자이너는 방문 주기를 진짜 잘 고려해야 돼요. 새해에는 1월부터 가치가 있는 거에 투자를 해야 돼. 근데 내가 롱레이어 S컬펌 프로모션에서 요거에 집중하겠다 그러면 1200명 쌌는데 그 종목에 1200명 쌓는데 얼마나 걸릴까? 와, 끔찍하다. 네, 아마 한 3-4년은 거의 그냥 거의 약간 뭐라고 하죠 그거? 그 무슨 생활이라고 하죠? 그 약간 그 돈 못 벌고 약간 힘든 그 삶.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적이 요새 없어서 까먹었어요 단어도. 뭐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미디움이면 600명, 숏이면 400명. 그럼 누가 제일 좋아요? 숏. 그럼 숏펌 자르기, 숏컷 자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3개월이 아니라 진짜 두 달도 아니고 한 달? 한 달만 매일매일 유튜브 하루에 한 번씩 보고 커트 연습 남아서 해보세요. 숏컷을 왜 못 자르나. 5번만 잘라도 고객이 만족할 수준 된다. 10번만 잘라도 고객이 만족할 수준 된다. 근데 변명은 뭐야? 안 하는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디자이너 중에 한 달 노력해서 내가 숏컷 못 자른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진짜 개인 특강 해줄게요. 그러면 더 망할 거야. 그러니까 받지 마요. 알았죠? 네. 딴 데 유튜브로 배우세요. 아시겠죠? 그럼 유튜브 영상 보고 커트 연습 10번만 해도 숏컷 잘 잘라요. 그 정도로 요새 교육 문화가 좋단 말이야. 변명은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2주기로 봤을 때 고객을 가장 빨리 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숏. 매니아가 어느 층이 가장 강해요? 숏. 그럼 숏컷 잘하는 디자이너들은 매출 걱정이 별로 없어요. 고객 수 걱정이라. 그럼 남자 머리로 봅시다. 남자도 숏. 남자 머리 숏컷 방문 주기 어떻게 돼요? 2주. 미디움은요? 한 달. 롱은요? 두 달. 그러면 남자 머리 숏컷 잘 잘라서 고객 200명 모으려면 고객 몇 명만 있으면 돼요? 100명. 3개월 동안 남자 고객 100명만 고정 고객 만들면 난 이미 풀레약이에요. 진짜. 이게 쉬워. 근데 이런 걸 안 짜. 이런 걸 계획을 안 해. 그냥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몰라. 그렇죠. 그럼 신입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방문 주기. 최소 미디움 고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굉장히 럭키한 게 미디움 팜이잖아. 남자 머리 하는데 가일 펌, 에즈 컷, 뭐 이런 거. 에즈 펌, 가일 펌, 가르마 펌 이런 거 하면요. 여러분들, 남자 머리도 고객 못 쌓아요. 무조건 아이비리그 파일. 네. 드롭. 나 너 2주에 한 번씩 볼 거야. 그 고객님 올 때마다 뭐라고 하면 돼요? 열흘에 한 번씩 오세요. 진짜 열흘에 한 번씩 와요. 제가 그렇거든요. 네. 한 달에 세 번은 잘라야 돼. 그럼 세 번 가요. 남자는 원래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세 번 오면 한 70명만 있어도 난 이미 바빠. 예약 끝. 근데 그걸 진짜 초집중 안 한다. 디자이너들이. 그럼 결국엔 신입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고객 수 성장에 실패하는 이유는 방문 주기 고려 안 하고 마음대로 해서 하고 싶은 거.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경력 디자이너 선생님들 얘기해 봅시다. 내가 이미 고객 수가 안정화돼 있고 뭐 예를 들어 고객 수가 100명이에요. 그럼 내가 고객 수를 150명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고객의 기존 고객의 방문 주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낮추면 돼요. 층이 없으면 층을 내고 숱이 많으면 숱을 치고 사이드뱅이 없으면 사이드뱅을 만들어주고 앞머리가 없으면 앞머리 만들어주고. 그럼 방문 주기 짧아질까요? 안 짧아질까요? 짧아져요. 그럼 롱머리 방문 주기 3개월이라고 그랬는데 한 달로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사이드뱅 내고 앞머리 잘라주고 층 많이 내주고 숱 많이 쳐주고 염색해주고 이러면 뿌리 염색할 때마다 와갖고 커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왜 못해? 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고 하고 싶지 않고 생각을 안 해서 고객을 못 쌓는 거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객 수만으로도 솔직히 충분해요. 100명만 있어도 150명, 200명 만드는 거 진짜 쉬워요. 왜? 방문 주기 다 당기면 되거든. 고객님 사이드뱅 하면 얼굴 작아 보일 것 같아요. 자르세요. 고객님 앞머리 자르면 이쁠 것 같아요. 자르세요. 고객님 염색하면 이쁠 것 같아요. 하세요. 라는 거 하는 거지. 그럼 프로모션 했을 때 뭐 기장 추가 없이 염색 이런 거 하잖아요. 한다? 디자이너 되면 꼭 한 번씩 해본다?
이거 하는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8레벨 이상 하면 의미 있어요. 색깔을 지정해줘야지. 8레벨 이상 염색을 하면 어떻게? 뿌리 염색에 대한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면 한 번은 염색해줄 수 있지. 할인해서.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뿌리 염색을 해야 되니까 고객의 방문지가 당겨진다. 그걸 프로모션이라는 거예요. 그럼 봄맞이 뭐예요? 화사한 염색 프로모션. 8레벨 이상만 가능. 그러면 고객님 실제로 오면 몇 레벨로 상담하면 돼요? 10레벨. 9레벨, 10레벨. 8레벨은 무슨? 10레벨. 그리고 몇 번에, 얼마 만에 한 번씩 와서 염색하라 그래야 돼요? 제안해야 돼?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화사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나한테 와라. 이 뿌리 나만이 맞출 수 있다. 뭐 끝나는 거죠. 이게 프로모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되게 중요해요. 방문 주기.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고객한테 방문 주기를 설정을 안 하고 머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이 무모한 행동이에요. 1200명 쌓아야지 200명 오는 그런 머리를 내가 하고 있으면 그게 내 잘못이지 누구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럼 신년에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방문 주기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럼 롱도 미디움도 숏도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롱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펌 같은 경우는 S컬, C컬, 볼륨매직 이런 것 중에 뭐가 제일 인기 많을까? C컬. 또 요즘엔 돈 벌기 너무 좋아. 옛날에는 뭐 히피펌 이런 거 하고 오면 내년에 왔어요. 네. 지금 이맘때쯤 머리하고 가서 내년 이맘때쯤 와서 자기 작년 12월 달에 원장님한테 히피펌 했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진짜 가망성 없거든.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지금 나는 미용하는 사람들 정말 고객 쌓기 좋은 시대인 것 같아. 생머리의 시대잖아. C컬의 시대. 이보다 좋은 게 어딨어요. 자, 마지막 페이지 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새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지역 이동을 한다, 매장을 확장한다, 이전한다, 목표를 설정했다, 고객층이 바뀌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지역의 색을 정확하게 고려하세요. 이 지역에서 먹히는 건 뭔데 이걸 해야 돼요. 자, 강남에서 성인 머리 할 거면 누굴 가장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회사원, 직장인들. 근데 막 시크릿 톤, 옴브레, 발레아주 막 이런 거예요. 막 탈색 무제한 막 이런 거. 진짜 거의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단어들이 막 나오는 거지. 이런 거 프로모션 짜갖고 왔는데 원장님들이 그거 보고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경영의 무능이에요 이건. 진짜 그냥 무능함이에요. 나는 무능함이에요.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강남에서 성인들 머리 할 거면 실 고객한테 수요할 수 있는 걸 가장 적극적으로 타겟팅 해야겠죠. 그럼 홍대로 가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탈색, 염색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고 디자인 컷 이런 거에 가능성이 커져야겠죠. 그럼 잠실 이런 데 가면 주거로 가면 네 가족머리 남녀 다 해야 돼요. 남녀 시그니처를 정할 때 가족 단위로 정해야 돼. 근데 내가 주거상권으로 마케팅 잘 못하고 막 힘들어서 주거상권으로 굳이 들어갔으면서 막 나 애기 하기 싫어요, 남자 하기 싫어요, 여자 하기 싫어요 이러면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주거상권은 진짜 다 잘해야 돼요. 애기가 오면 진짜 영혼을 갈아서 그 애기를 케어해야 돼요. 진짜요. 진짜 제가 1호점을 DMC라고 신도시에 오픈했잖아요. 그때 제가 금회점 오픈하면서 가졌던 딱 마음 두 가지가 아이를 품자, 내 자식처럼 이 자식들을 케어하자. 두 번째 뭐? 그 부모와 그 가족을 사랑하자. 너의 남편도 나의 고객이요? 너의 아내도 나의 고객이요? 너의 자식도 나의 고객이요? 우리가 모두의 가족이다. 내가 너의 삼촌이고 이렇다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돼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안 잡고서 지역 완전 다 무시하고 막 나는 성인 머리만 하고 싶어 죽어 들어가서 굳이 그럼 또 안 되죠. 근데 강남에 왔는데 애기들 젊고 감각 있고 막 회사하는데 싫대. 난 막 약간 홍대가 이런 디자인 컷과 약간 투톤 염색 그런 거 하고 싶대요. 그럼 홍대 가세요. 그럼 돼요. 지역의 색을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보와 수용 유지 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포인트로 설명해줄게 요거예요. 새해에는 신선한 디자이너가 되세요. 신선한 디자이너. 자, 신선한 디자이너 어떤 디자이너일까요? 신선한 디자이너. 자, 뉴진스 나왔잖아요. 뉴진스. 어때요? 신선하죠. 어때요? 어때요? 뉴진스 어때요? 깨끗하고 상쾌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가? 아니죠. 어때요? 트렌디? 아니죠. 어때요? 옛날에 봤던 애들? 아니죠. 뉴진스 느낌 뭐예요? 뉴. 새롭다. 새롭다라는 건 뭐예요? 경험해보지 못했다. 경험해보지 못했다. 근데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왜 얘네들이 풋풋하고 신선하고 약간 신선해 보이는 걸까? 자, 어린 야채 잎이 신선해요? 아니면 다 커서 성장이 끝난 야채 잎이 신선해요? 상추. 어린 잎이 제일 신선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어린 잎과 신선하지 않은 이미 성장이 끝난 잎의 차이는 뭐예요? 네. 내가 제가 약간 요새 약간 요런 거 약간 에너지 이런 거에 막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해하세요. 그 약간 좀 사람이 원래 적당히 약간 잘 되기 시작하면 약간 종교적인 성찰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이상해져가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풀어볼게요. 어린 잎. 어린 잎과 다 큰 잎의 차이는 뭘까요? 어린 잎은요, 성장의 열망이 있어요. 성장의 열망. 애들 보면 왜 풋풋하고 신선해요? 성장하고 싶은 그 열정이 느껴지거든. 애들 뛰어노는 그 에너지 봐요. 미쳤어요. 여러분들 애 딱 5살짜리 애랑 롯데월드 가면 아침에 9시에 들어가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퍼레이드 3번 보고 나와요. 문을 닫아야 쫓겨나온단 말이에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럼 중간에 낮잠이라도 자는 줄 아세요? 아니요. 미친 듯이 놀아요. 그 어른들은 다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일로 와, 일로 와. 못 쫓아가니까. 그게 뉴와 올드의 차이예요. 그럼 신선하다는 건 뭐예요? 2023년 스타트 했고 열정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그 타이밍, 성장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아무 의욕이 느껴지지 않아. 그냥 기존의 것들 그대로 하고 싶어. 나는 이미 다 자란 잎이야. 그냥 따서 바구니에 놓여져 있는 그 상추잎이야. 그럼 누가 나를 봐주겠어? 누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많아요. 아, 진짜. 아, 슬퍼서. 네, 네. 아, 슬퍼서. 슬퍼서. 왜 슬프죠? 저는 그래서 약간 발악을 해요, 자꾸. 새로운 사업을 하거든요. 자, 강의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면서 얘기 드릴게요. 인간은 나이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제가 이거 마지막 강의니까 이거 진짜 초집중해서 들으세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거 본질을 찾는 강의인데 이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거 여기 들어있는 거 뭐예요? 커피. 이거 왜 커피예요? 무슨 커피인데요? 돌체라떼. 돌체라떼. 오. 오. 어디 거예요? 스타벅스. 그러니까 돌체라떼겠지. 알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의 함정이에요. 네, 안다고 생각하는 거. 왜 그런지 알아요? 자, 이제 철학 강의 마지막 파트인데, 네, 여태까지 철학 강의 한 거예요. 성장에 대한 철학 강의. 여기 들어있는 게 그럼 뭔데요? 물, 우유, 커피. 그럼 이거를 누가 규정했어요? 사람. 그럼 이거의 본질은 뭔데요? 사람? 아니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건 뭐가 있을까요? 물 사람이 만든 건가요? 그렇죠. 커피 사람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우유 사람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사람이 모양을 만들고 정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럼 얘네는 본질성을 잃어요, 안 잃어요? 잃어요. 이건 본질을 잃은 거예요. 이게 커피네? 물과 우유와 커피콩이 들어있어서 돌체라떼가 됐네? 연유네? 마셨더니 다네? 맛있네? 아는 맛이니까 보는 순간 어때요? 알죠. 그게 본질을 잃은 거예요. 왜? 원래 이 안에 들어있는 물과 커피와
우유는 이렇게 쓰이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창조됐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이 규정해서 의미가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보세요, 이거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럼 이거 뚜껑 까갖고 제가 여기다 침을 한번 뱉었어요. 줘요. 그럼 이게 바뀌어요? 아니요. 안 바뀌죠. 근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죠. 당연히 먹으면 안 돼요. 안 먹고 싶죠. 그럼 바닥에 쏟았어요. 본질이 변해요? 아니요. 근데 안 먹고 싶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조건을 너무 많이 따진다는 거예요. 조건을. 완벽한 조건을 많이 따져요.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은 건데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 먹고 싶어하고 완벽하게 안 갖춰져 있으면 안 먹고 싶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깨달았어요. 뭐? 그럼 이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물과 커피와 우유와 연유를 섭취하기 위해서 이걸 먹는 건가요? 아니죠. 왜 먹는 거예요? 왜 먹는 거예요 이거를? 잠을 깨려고? 잠을 깨려고 막 커피를 먹나요? 아, 왜 먹어요 이거를? 만족하고 싶어서. 만족하고 싶어서 커피를 먹는단 말이에요. 왜 만족하는 거예요? 아, 좋다. 좋다 이거지. 만족하고 싶어서. 그러면 인간의 만든 모든 물건의 궁극적인 본질은 뭐예요? 만족. 여러분들을 창조해서 만든 건 누가 만들었는지 저는 사실 인간이라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헤어 디자이너라는 일을 선택하고 우리가 미용을 선택하고 우리가 성장을 선택했을 때 그걸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나를, 나의 꿈과 미래와 나의 직업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나. 그럼 어떤 그릇에 담아야 될까요? 완벽한 그릇? 완벽한 그릇? 꼭 완벽한 그릇에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그릇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능력에 따라서 그 그릇은 바꿀 수 있어요. 내 능력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이 매장 탓하고 상권 탓하고 지역 탓하고 디자이너 탓하고, 뭐 특히 크루들 같은 경우 매장에 뭐 배울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유튜브 보세요 그러면 매장에서 배울 사람 없어요. 너무 좋네.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옆에 잔소리하는 사람 없어요. 좋아요 그런 매장은. 너무 똑똑한 매장들은 유튜브 보고 있으면 그 하나하나 다 뭐라 그런다? 왜 그거 보고 있냐고? 근데 결국에는 그런 그릇, 모든 그릇을 만드는 건 다 나의 역량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에너지는 결국에는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신선한 경험, 나이를 먹는다 이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나이를 먹는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을 만든 게 누구예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우주가 시간이라는 걸 규정해 줬나요? 우주는 시간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게 아니에요. 노화를 겪고 있을 뿐이지 나이를, 시간을 보내,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노화할 뿐이에요. 되게 어렵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육체는 노화를 겪을지언정 정신은 노화를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내년이면 마흔인데, 아 내년, 내후년이면 마흔인데, 약간 아시죠? 원장님들 느낌 아시죠? 느낌 아시죠? 네, 공감하면 안 돼 이때. 모르겠다 이래야 돼요. 육체는 노화를 통해서 체력의 한계를 느끼거든요. 근데 정신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노화가 없어요. 그럼 내가 힘들다고 느끼고 어렵다고 느끼고 지친다고 느끼고 피곤하다고 느끼는 건 그냥 내가 그 그릇에 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그릇에 담아서. 나란 사람은 노화를 겪지 않아요. 나의 에너지는, 나의 육체는 노화를 겪은 줄 알죠. 그럼 내가 지금 몸이 늙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올드예요. 근데 나는 이 몸은 비록 늙었지언정 새싹의 마인드로 살겠다. 그럼 나는 영한 거예요. 그게 고객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객한테는. 왜? 최민식 최근에 카지노 보셨어요? 네. 어? 최민식. 응? 최민식 카지노 못 보셨어요? 자, 송중기가 40살이 넘었어요. 아시죠? 네, 꼭 송중기 얘기하면 알아듣고 왜? 그 송중기 보면은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봤을 때, 연기했을 때, 대학생 연기했을 때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안 어색하죠. 왜 그런 거예요? 나의 에너지를 영하게 써서. 그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도 22년 지났잖아요 벌써.
23년도 들어올 때 올드하게 살 건지 영하게 살 건지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이거는 제가 철학 강의 마지막으로 해드리는 거. 그래서 얘는 커피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에너지라고 불러야 돼요. 만족의 에너지. 나를 인간 카이정으로 부르면 안 돼. 나는 에너지 카이정, 만족의 에너지 카이정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년 잘 보내시고요. 네. 자, 그래서 자 저희 도망가지 마시고요. 사진 한 번만 찍고 가요. 네. 저희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같이 찍고 끝낼 건데. 아니요, 위에 빨간색 깔아 가지고. 자. 자. 찍을게요. 자, 저만 잘 나오면 돼서 제일구만 나오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으아. 잠깐만요, 다시. 하나, 둘, 셋. 으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자,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런 거는 다 DM으로 보내주셔도 충분해요. 네, 질문도 DM으로 보내주셔도 충분해요. 네.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경험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날아낸 사람의 에너지. 네. 네. 그게 신선함이에요. 약간 새싹 상추 얘기 나올 때부터 약간. 네, 좀. 아니 근데 제가 이런 거 요새 되게 좋아해요. 약간 네, 육체는 나이를 먹을지언정 나의 에너지는 괜찮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고생하셨어요. 네, 들어가세요. 자, 강사팀 내일 10시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해요. 고생하셨어요. 나이 먹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네, 에너지가 중요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